사운드죠. 마이크 켰습니다. 노스폰 13님 비디오 켭니다. 노스폰 13님 4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콜 217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엔딩을 켰네 내가. 저는 커피를 사올 거야. 여기 왜 이래요? 아, 여드름 났어요. 여드름이 무슨 그거 같진 않은데? 검버섯처럼? 아니 그 저승꽃. 아니 그 뭐라지? 피부가 썩은 거 같이던데? 아니 보통 이게 아 기름이 많네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부패되고 있는 느낌이야. 그 서튼팬님 5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신기님도 4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뭘 보여줘요? 여드름 왜 보여줘? 아, 보여줘 한 번만. 아침부터 역겹게 알권리 와 모를 권리 알권리 한 번만 모를 권리 알권리 한 번만 보여줘. 알권리 이게 무슨 모를 권리. 풍경은 왜 안 와? 어우 잘 익었네. 잘 익었어 잘 익었어. 아니 여드름만 보면은 우리 마누라는 짤려그래. 짜지 말라고 내가 감염된다고. 아, 감염된다고 짜지 말라고. 근데 걔, 근데 그 친구는 이거 이게 친구래. 노란 거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그 쾌감. 여기 뭐 블랙헤드 뽑고 이런 거 쾌감 느끼시는. 메이베리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알렉산더 왕골님 1000비트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하고 계세요? 식당 코미디 하고 계세요? 아니 자기 방송인데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 세 개 사온 거 있지? 아 세 개 큰 걸로 사오세요. 네. 아, 근데 우리가 2시에 네. 서머너즈워크 그 코스프레 이상형 월드컵을 하는데 네. 풍경이 애매하게 오면 막 1시에 꺼야 되거든요? 오지 말라고 하던가 니가. 어? 난 못해. 아니, 난 못해. 아니 난 늦는 거를 생각을 못했지. 난 딱 비밀번호를 미리 물어보길래 난 미리 와 있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비밀번호 왜 물어봤대? 늦게 올 거면서. 교미네이터님 비트 감사합니다. 피비콜드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히로가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저 안 피곤한데요? 왜 피곤해 보인다 그러지? 풀취침 했는데. 그래요? 안 피곤해요? 개운해요. 확실해요? 그냥 늙어서 그래. 침착하게 똥을 싸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확실해? 나 먼저 와가지고 이러고 계시던데? 들어오니까 이러고 있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같아. 이러고 있어. 어우 배 좀 봐. 아 근데 매너 있게 이렇게 해주더라고. 뭐가? 딱 들어와서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쳐다보니까 왔어 이러고 있는데 내가 주섬주섬 이렇게 하니까 기다려줘 이렇게 찍으라고. 아 거기서 매너를 느꼈고. 찍으라고. 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서 안 찍 기게 하지 않고 작가의 의도를 아니까 훌륭한 배우다. 그렇죠. 띠용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렉솔님 100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선물 받아가지고 모르겠어. 이거 뭐 뭐라 뭐 브랜드 있어? 트위치 아니에요? 색깔이 아니, 트위치인데? Y23.65요. Y23.65요. 그래서 대화하고 계시고 전 사올게요. 네. 전장이나 한판 전장이나 켜주고 가요 한판하게. 진짜? 전장 이거 빨리 돌리세요. 다른 사람들하고 시간 없어요? 바빠요? 예 조금 요즘 좀 바쁘긴 해. 6월부터는 좀 한가해질 것 같습니다. 5월달이 이제 만화 끝나니까. 지금 한 5년간 제일 바쁜 시즌인가요? 지금 이제 만화가 5편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3년 반 연재했는데 이제 마지막 피니시니까 조금 신경이 쓰이죠.
좀 그거 좀 그 수축된 것 같아. 전체적으로 몸집이 미니미가 되는 것 같아. 네. 아, 내가 쪘어 지금. 내가 찌고 아니, 쪼그라들고. 소금 누가 소금 뿌렸나 봐. 나 괄태충. 소금 뿌린 민달팽이처럼 쪼그라들었어요. 띠용님의 후원과 박목돌님의 구독 고맙습니다. 안색이 좋아지신 거예요. 안색이 전에는 진짜 까맸어. 서머너즈워 1편 찍을 때 되게 안 좋았거든요. 컨디션이 영상은 재밌게 나왔지만. 와, 나 그래서 나 그때 난 간이 다 망가졌구나. 이 사람은 회생 불능이구나. 저는 신장이 망가졌어요. 간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통 아, 신장이 해도 독이 이제 해소가 해독이 안 되니까 통풍 생기고 맨날 그런 거죠. 그래서 했는데 그래도 인간의 치유력은 놀라워. 알렉산더 왕골님 후원 감사합니다. 나 브론즈네. 브론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브론즈 주셔서. 야, 이거 언제 안 한 거야? 5월 시즌인데 뭐. 아 그런가? 네. 곽백수 김동호 여빗 이병건 펄미풍 한 시간밖에 안 됐어? 최종 접속이? 아침에 했단 얘기야? 뭐야 펄미풍. 아니, 뭐야? 펄미풍은 그걸로 안 돼 있어요. 뭐야? 실명으로 친구. 몰라 난 몰라. 그 형이 나 등록 안 했나 봐. 아 실명으로 안 돼 있지? 마파자야지 등록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안달프 더 블랙님 처음 비트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백수영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맨날 그 아들이에요 상우가. 상우. 프리시 파이스님 비트 감사합니다. 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생겼어요. 뭐요? 큐만 돌릴게요. 네. 제발 노즈 도르문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해야지 노즈 도르문 나와. 아. 제발 노즈 도르문 나오지 마라. 제발. 골도 보기 싫으니까. 선호해서. 노즈 도르문을 제일 좋아요? 네. 왜요? 라팜도 있고 하잖아요. 저는 그냥 단순한 게 좋아요. 그냥 직관적인 역능, 강력하고 직관적인 역능. 그냥 안 눌러도 되는 역능. 그냥 패시브 역능이요. 그 영웅 특유의 사기를 치기보다는 네. 무난한 플레이이지만 네. 거기서 계속 추가적인 이득을 가져오는 단순하고 그렇죠. 강력한. 요구로 해주시겠어요? 요구로 고릅니다. 네. 제가 뭐 설명을 뭘 드리려고 하냐면 네. 동네치킨님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있죠 위에 웨이팅 포 컴백. 그게 뭐죠? 웨이팅 포 컴백. 저기 뭐예요? 저기 뭐예요? 에드온이에요? 저 그 직박이 형 얘기 듣고 새로 깔았어요. 그 덱트래커가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아 일단 새로 고침 하시고요. 영능 써주세요. 좋아요. 냅니다. 네. 내잖아요? 그럼 이제 전투할 때 누가 이길지를 컴퓨터가 알파고가 수만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네. 확률을 알려줘요. 몇 턴쯤에? 전투 중에만. 이게 딱 떠 여기가. 그게 지금 안 뜨잖아. 몇 턴쯤에? 아니 그럼 일, 몇 턴? 몇 턴? 얘랑 붙잖아 이제. 그러면 처음에는 명확하잖아요. 누가 이길지가. 그렇죠. 확률이 뭐 100% 뭐 이렇게 나. 아, 근데 그거 아는 게 좋아? 시청자들이 뭐, 좋아. 모든 게 약일 수도 있는데. 와! 이렇게 나. 무조건 이겼죠. 재밌네. 이게 왜 좋냐면은 내가 아 운이 없구나. 아~ 원래 이길 확률인데 운이 없구나. 아니면은 내가 졌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이기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보다 아~ 셀지도 좀 째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재밌다. 흥미롭네요 진짜 이거는. 아니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큰 거요. 네. 신기하네요. 저런 거 어떻게 만드는 거죠? 이건 또 무슨 애드온이야? 이렇게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던 거야? 아휴 참 사기야 이것도 일종의. 와 간달프 더 블랙님 구독 선물 고맙습니다. 돌아오셨군요.
간다의 부부가 마법을 썼다. 아, 그걸 가져오냐? 예인병. 그럼 이걸 가져올 수가 없잖아.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죠. 이렇게 놔야죠. 아, 고맙습니다. 간달프 더블레님, 제가 대신 감사드립니다. 나 67%네 최소 타이네요. 타이 저것만 보게 되잖아. 예행병. 이게 뭐야. 어이가 없네 진짜. 어, 형 왔다. 이상해 피기. 아이고 아이고 성님 오셨습니까? 아니 형이 사왔어요? 커피를 사오셨네? 어, 오늘 이제 사고 왔어. 아, 감사합니다. 와, 아, 전장은 무슨 또 전장을 하고 있어. 형 한 시간 전에 하셨던데? 아침에 하시고 온 거예요? 아침에 뭐 잠깐 김풍 작가님 사오셨어요. 모닝 전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성님. 자, 몇 점이에요, 그 전장? 나? 예. 아침에 두 번 져서 5,300 떨어졌을게요. 5,300이요? 나오세요. 어제 아침에 두 번을 연달아 져가지고 아침에. 저 굴이 우리 다 죽여. 빠져. 역시 아침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침에 하는 건 좀 아니에요? 정신 차리려고 아침에 딱 했다가 네. 정신 차려졌어. 정신이 차렸어 진짜. 200점 잃고 정신 차리고. 그럼 좋은데. 연속 꼴등. 연골. 아이고. 저 구울이 우리 다 죽인다니까. 어, 이거 제발. 그렇지. 구울 천에. 구울 천에. 구울을 왜 갖고 있지? 아니 저 잘못 랜덤으로 가져와서. 아, 그래서 욕을 하세요. 그래서 요구가 싫어. 그래서 요구가 싫어. 네, 그래서 요구가 싫어. 이건 못 참아. 이건 못 참아. 뭘 못 참아? 응? 영원국에서는 못 참아요. 아, 악마. 난 악마 버린 지 오래 됐어.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악마는 이제 쳐다도 안 봐. 간달프 더블링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간달프 더블링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 구독 선물을? 그니까. 군전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승률 20% 이하에서 이하일 때 승리하기 미션이 있어. 들어왔어. 이제 미션도 있어. 조건이 되면은 받을 수 있어. 승률이 이게 그거야? 저 승률이 20% 이하인데 이기면은 전군님 5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6개월이면은 56개월이면은 곧 5년 된다. 60개월이면 그냥 그때까지 건강 유지하세요 다들. 무슨 악담같이 해. 아, 건강 유지하는 게 덕담이 저게 악담이야. 아니, 뉘앙스. 건강을 유지하라. 건강하세요. 만수무강하세요. 악담이야? 아니, 이건 그건 악담이야.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악담이야. 건강 유지하세요. 이렇게 하면 악담. 야, 이 사람 잘 유지하세요. 베베 꼬였네. 베베 꼬였어 아주. 베베 꼬였. 베베 꼬였어. 흑인이 이상한데. 커피인 줄 알았어. 아, 나도. 1인용님 4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저 생채로 냈어요 악마를? 나올 줄 알고 샀는데? 예. 아이씨, 악마 포기하라니까. 악마 버려. 괜찮아요. 악마 버려. 아 진짜 괜찮아요. 악마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악마? 악마를 왜, 호민이 형 때문에? 아니 그냥 나 악마에 많이 당했어요? 기어가지고 아. 중반했어요. 중반에 내가 3천까지 떨어졌어. 3천까지. 아, 악마 때문에. 악마한테 3초 떨어져가지고 이럴 바에는 그냥 닉을 새로 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텐더킹님 지금 이제 빗속만 찾으면 되거든요. 텐더킹님 감사합니다. 지금 빗속만 찾으면 돼.
그냥 모든 게 다 있어. 유령구도 그렇지. 그렇게 내, 뭔가 찾는 거를 네.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안 되더라고. 아 홍민영 작전? 무조건 나오지 져. 마라. 무조건 져. 무조건 안 나와. 걔는 안 나오고 그냥 마, 그냥 망하더라고. 지금 야수로 가도 되고 악마로 가도 되고 지금 포텐이 되게 풍부한 덱이거든요. 천명수심님 아... 13개월 구독합니다. 질 확률이 되게 높네요. 이길 확률 7.3% 이길 수도 있어. 근데 이미 졌어. 쟤를 못 자르는 상황에서 이겼어. 비겼어. 비겼어. 와. 와. 저 이기고 지고 한 16%를 달성했어. 17%를. 기계쉐기 뭘 알아? 기계쉐. 아,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깡말님 바로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 쟤 바로 여기서 아 한 대도 안 맞았어 요거. 여기서 요걸 포기합니다. 이 친구를 포기하고 헐? 어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죠. 이렇게 하면 얘 하긴 뭐 상관없지. 여기서 그렇죠. 정도까지 먹었으면 자 여기서 자 이 친구가 이제 있으면 달라지죠 얘기가. 예 슈팅 좀 붙었네 악마가. 경감풍기님과 야순 쳐내겠습니다. 근데 내가 몇 번을 시도해봤어. 응. 뭐냐면은 이걸로 이걸로 초반에 침착맨을 뽑아서 내건가? 네 거야? 내 거지? 예, 침착맨을 뽑아서 원래들 하던 대로 악마를 하고 침착맨 키우기식 악마 하는 거 있잖아. 아, 네. 절대 안 아무리도 안 돼. 트렌드가 아니야. 그러니까 트렌드가 아니라 그거는 이길 수가 없게 돼. 그걸로는 도저히 침착맨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밸런스가 깨졌다 이거야. 악마의 밸런스가 절대? 왜냐면 절대란 말은 왜냐면 아니, 뒤로 갈 수 내가 절대라고 아! 말 안 했어 내가? 표정을 왜 이럴때 절대라고 얘기해. 아니 다 그거... 똑똑한 양반들이 만들었겠지. 아니 나보다 아니 표정이 없는데. 환불을 받으러 왔는데 하자가 있어서 환불을 받으러 왔는데 괜히 안 해준다고 할까봐 처음부터 괜히 막 누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막 화를 내면서 말하는 사람 느낌이었어. 삼촌까지 떨어져 보라고 한번 악마를 잡았다가 어? 자라소스 왜 있는 거? 왜 아직도 있어 자라소스는? 왜 안 없애 자라소스? 자라소스는 진짜 왜 있는지 모르겠어. 왜 있어 걔는? 왜 아니, 있어? 걔는 왜 있어 그냥?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왜? 아무도 안 골라서 통계에도 안 잡혀. 자라소스는 완전 최악 중에 최악. 진짜 이 둘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거든요. 아, 이제 키웁니다. 이제 키운다고? 예예예. 예, 예. 아 근데 지금 체력이 많아가지고 네 괜찮아요. 좋습니다. 아닌데 나는 이제는 무조건 네. 용 멀록 네. 그냥 이걸로 가 그냥 령 멀록 용 멀록 밖에 없어. 네. 근데 자꾸 마음속에서는 네. 이건 너무 좋아. 히드라를 계속 꿈꿔. 네. 히드라만 하나 뜨면 용량얼인데 히드라만 하나만 아 그냥 이제는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 그럴 수 있어요. 이 친구를 쳐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얘는 페어가 아직 포텐이 있어. 저 용원 왜 안 없어요? 뭐야? 저 용원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전시관리인 쪽에 마음이 너무 많이 기울게 들어요. 아... 왜냐면은 이제는 뭐 한 그걸로 갈 수 있는 덱을 짜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쉽지가 않아. 이제는 그냥 막 다 키우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 전시관리. 전시관리인도 근데 막 그렇게 세진 않아요. 센 거보다도 0.3%? 전시관리인을 할 때는 뭔가 편해. 마음이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꿈을 갖게 돼. 어떤 큰 원대한 꿈. 마치 아. 내가 아이를 낳았어?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 것인가에 대한 아~ 꿈을 키우는 거 있잖아. 아이를 딱 줘서 황새가. 그치. 그러니까 나의 자식. 아~ 내 아이를 나는 이쁘게 키워야지. 아~ 든든한 아이를 키워야지. 어떤 그런 기분. 저는 베개 수호천사예요. 베개 당신에게 베개를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베개를 딱 받고. 그치. 그럼 어떤 방식으로 키울까? 그래서 얘가 메시야. 메시의 재능을 갖고 있어. 모든 재능을 다 갖고 있어. 모든 재능을 다 갖고 있어. 원석이야 원석. 그렇지. 그런 기분 있잖아. 그런 기분. 근데 못 키웠어. 아 그러면 이제 프린세스 그럼, 메이커 그러면은 그럼 나가 뒤져야 돼 나도. 아 그런 거지. 그러면 뭐, 이제 자식이 잘못됐다? 나도 쪼개져. 부모 책임이야? 나도 쪼개져. 부모 책임이거든? 부모 책임 똑같은 거 똑같은 거지. 됐어 그거 왜 샀어요? 뭐 이거요? 이거 하나 주려고요. 세지거든요 그럼. 그리고 도발이 지금 하나 있어야 됩니다. 잠깐만 지금 이 상황에서 아직도
저 통통이 아저씨 두 개가 있지 않으면은 통통이 아저씨 아 저 칼 던진 사람 통통이 아저씨 두 개가 있지 않는 이상 계속 갖고 간다라는 거는 좀 내가 봤을 때 이제 꼬였어 약간 꼬였어 제가 조언을 하자면 악마 이렇게 꼬인대 이거 중간에 아니 집착맨 필요 없어 키운다며 아 키운다며 침착맨 천에 침착맨 키운다며 야 나 진짜 침착맨 천에 야 아니, 제가 조언을 하자면 저 젖 같은 용을 버려야 돼요 이 용이요? 그렇지 이때 잘 용을 버려야지 진작에 버렸어야 돼 저 젖 같은 용 아유 이래서 악마는 안 돼 이래서 악마는 틀렸어 아니 지금 포텐 글렀어 포텐이 있어 형 지금 포텐이 있어 포텐이 어딨어 지금 있어 있어 아 어떡해 아 9구짜리를 버리셨어요 지금 필리 잡 9구짜리 필리 잡고 내가 갑니다 이제 그게 뭐야 영능이 영능? 얘는 작겠네 얘는 그거네요 노즈더러무 영능이요 그리고 왜 앞에다가 저 용을 왜 앞에다가 설치해? 통통이 아저씨가 있는데? 통통이 아저씨를 맨 앞에다가 악마를 놔야 되는 거 아니야? 용을 최대한 뒤로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때는? 통통이 아저씨를 통통이 아저씨 아니야? 아하 통통이 아저씨 가만히 있어보세요 통통이 아저씨 왜 통통이 아저씨 있는데 왜 용을 앞에다 놔! 통통이 아저씨 있는데 아 쓸 줄 몰라? 내가 쓸 줄 모르냐고! 도발을 지켜주고 진짜 통통이 아저씨 속에 용을 보내야지 아, 진짜 기본이 없어 통통이 아저씨가 있는데 어 정말 답답해 이거 자 일단 이거 얼린 거 이거 사려고 했고 오. 이거 보세요 어? 근데 다음 턴에 올릴 거예요. 오예! 오예! 어? 오예! 떴어! 떴어! 왜 5성에 좋은 거 많은데? 그냥? 아니, 바로 어미 인프 찾을 거예요. 아니, 그럼 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 턴은 버틸 수 있어요. 이번 턴 버틴다? 나 못 버틴다. 나 못 버틴다. 못 버틴다? 못 버틴다. 못 버틴다. 근데 지금 쥐어서라가지고 쥐어서 약할 수 그러면은 있어요. 그러면은 얘 팔고. 바로 지금 가! 얘 팔고 얘 팔고 빨리 공어 이거, 나 지금 요번에 공어 뜬다 봅니다 이거 팔고 공어 뜹니다 이거 공어 뜹니다 이거 팔고 이거 팔고 공어 떠요 공어 떠 이걸로 데려올까요? 아 근데 그러면은 네. 버프 주기도 전에 합쳐져 버려요 괜찮아요? 상관없으면 그렇지. 그렇게 하고 상관없으면 그렇게 그렇지. 하고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아깝지 아니 상관없으면 그렇게 나는 하세요 나는 무조건 이 아. 아니 근데 이게 없으면 이번 판을 져 무조건 져 크게 져 이게 있어야 돼 어차피 져 아니야 아니 크게 지고 작게 지고 있잖아 이거 내 크게 아 지고... 어차피 지는 게 무슨 상관이야 아니 나 죽을 수가 있잖아 지금 타이밍에 이 덱이 약하진 않아 아니, 약하진 않은데 난 요번에 아 차라리 공허가 근데 통통이 아저씨가 있는데 왜 저 앞에 입성에서 뭘 찾는다 용을 왜 앞에다 놓는다는 어미 인파를 찾는 거 어미 인파 왜냐면 통통이 아저씨가 있는데 5성이 훨씬 더 많은데 상대방도 보호막이 있을 수가 있어서 보호막을 까고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니까 통통이 아저씨 아니 보호막을 까도 이 통통이 아저씨요? 아니요 저 통통이 아저씨가 있으니까 일단 많이 쏴야지 일단은 많이 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왜냐면 처음에 죽어서 처음 맞는다 처음 맞는다고 저랑 치카드 같은 게 죽는데 저 통통이 아저씨 처음 맞는다 이게 맞는다 아유 맞는다 그럼 이게. 얘가 한 번 더 공격해 왜냐면 중매라 그럼 미사일 쏘기 그렇지. 전에 이미 도발이 오픈이 됐죠 그렇지 그럼 통통이 아저씨가 노출이 되죠 와 지금 운이 좋았어 지금 운이 좋은 거야 지금까지도 통통이 아저씨 통통이 아저씨가 지금 운이 좋은 거지 통통이 아저씨가 와 순서대로 싸우네? 와 진짜 운이 좋다 와 이길 확률 34%였는데 와 이길 확률 34%였는데 통통이 아저씨 때문에 아니 내가 다 알아서 진짜 운이 좋았어 알아서 하셔가지고 이겼어 지금도 반성 안 하지? 내가 이기면 운이 좋아서 이긴 거야 이거는 이길 확률이 34%였는데 내가 이기면 운이 좋은 거야 이거 운이 좋아서 이긴 거야 나는 이길 줄 알고 있었는데 당연히 용을 뒤로 뺐어야 돼 아니 나는 이길 줄 알고 있었어 아니 그렇게 하면 아까워 거꾸로 아까워 거꾸로 안 하고 거꾸로 안 하고 그랬어 통통이 아저씨 와 버프 안 했어 이 버프 안 했습니다 야 이걸 버립니다 확인 안 하나요? 확인하고 들어가나요? 아, 얘네들은 아니 얘네들은 빨리 죽어야 돼요 피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야 와 아니 피가 많은 게 그 도발한테 무조건 먹혀야지 도발한테 걸면은 무조건 죽긴 하니까 도발한테 걸면 무조건 이득인데 아 오, 와 내나요 얘한테 내나요 아 걔한테 거나요 아 와 얘가 단단해지는 게 좋아요 단단해지는 게 좋고 내가 어미 찾는다 그랬잖아요 자 서순 봅니다 서순 봅니다 내가 어미 근데 저거 왜 냈죠 저거 팔면서 어미 인프를 버프 시켜주면서 하면 되는데 왜 이거를 먼저 깔아가지고 버프를 주긴 게 물이 어미 인프한테 비용실 아니 비용실 아니야 이거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아 마음에 숨을 쳐놓았어 아 죄송합니다 비용신이라니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유 저도 모르게 아유. 지금 굉장히 강해졌어 대기. 아 이기랑률 41%. 아 근데 저 히드라가 좀 변수네요. 통통이 아주. 아우 아까 워밍포 아유 저기다가 왜 도발을 줬다가 나 씨발. 어 진짜. 영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마음이 혼자. 경고. 혼잣말로. 경고드립니다. 아 병신이 그냥 혼자서. 왜? 막 축구 게임 보면서 하는 거 같아. 혼잣말로. 어 병신아. 아 경고드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통통이 아저씨. 아 통통이 아저씨. 데미지 최소화했어. 엄마 도발 옆에 안 납서도 있어. 자 이대로 우승까지 갑시다. 자 여기서 이제 저기 뭐야 공원군주 하나 찾고 자 우승까지 갑시다 이제 됐죠? 어, 제발 예, 도발 좀 맞습니다. 어떻게 좀 도발. 아 제 버려야 돼. 제 버려야 돼. 어 이건 좋습니다. 어? 이건 좋고요. 와 진짜 이렇게 잘 뜨는데. 우와 좋다. 야 요번에 얘는 이제 가야죠. 어? 도발인데? 아유 제 구려요. 아, 다른 도발이 있기 때문에. 어. 차라리 나라면은 이선택에서 차라리 제 죄를 벌었을 것 같아. 어때 누구? 저 악마 죄수. 얘요 얘? 얘 버리는 거 맞아요. 얘 버리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거 이 애한테 줘야죠. 얘가 근데 그럼 도발을 뒀어야지 그렇게 되면 또. 뭐지? 얘를 버리는 게 낫죠. 어? 어. 자리도 없고. 아 그건 아니 뭐 차라리 이게 맞아요. 이건 맞아. 잠깐만요. 통통이 아저씨가 진짜 황금으로 한번 딱 붙었어야 되는데. 통통이 아저씨 1등을 어떻게 잡는지 보세요. 통통이 아저씨 어? 더 나와야 되네. 근데 이걸로는 절대 1등 아, 못 봐. 감사합니다. 원래 슈팅이 1등 하긴 한데 슈팅으로 1등 하려면은 슈팅 하나는 황금이고 슈팅 하나 더 있어야 돼. 그게 최소인 것 같아. 그리고 그 타이밍이 빨라야 돼. 그치. 빨라야 돼서. 가시죠. 어 이건 모르겠다. 저 폭탄이 통통이 아저씨를 때리면은 큰일 나는데. 저 15% 저기 뭐야? 이길 확률 15%. 저기 저거 어떻게 알아? 까는 거야. 덱 트래커라고 깔면은. 아 저게 그거야? 덱 트래커야? 막 지들끼리 시뮬레이션 엄청 돌려서 이길 확률. 아 이렇게 되면 졌어. 아. 총이 없어졌어. 여기 저거 재밌는 거 저거 깔아봐야겠다. 통통이 아저씨 하나 믿고 하는 거지. 어 그래도 저거 잡았어. 저거 아아 통통이 아저씨 아니 이겼어. 인프 때문에 이겼어. 어떻게 이겨? 인프가 계속해줘서. 아니 저거는 저거는 뭐 찌꺼기 나오잖아. 찌꺼기 구린 거 나오면 내가 이기지. 폭탄 4개짜리 아닌가? 이겼다. 어? 오 이겼어. 인프 때문에 이겼어. 야 진짜 운 좋다. 15%를 이겼어. 야 전체 10년. 아니 맨날 야. 내가 이기면 운이 좋았대. 아니 운이 좋잖아 지금 이게 15%잖아요 아니 우리 좋은 것이 실력이야? 야 미션 성공했어. 야 감사합니다. 25,000원 우와 떴다 감사합니다. 떴다. 떴는데 하나 더 쳐줘야 돼. 통통이 아저씨 하나 더 쳐줘야 돼 지금. 통통이 아저씨 하나만 더 쳐줘봐봐. 알았어 찾을게. 야 오 팔고 일단 돌리고 아 없으면 쟤 올리고 이거 합쳐서 한번 아니야 야 이거 안 합치는 게 좋은데 안 합치잖아 지금 안 합치 왜냐면 지금 없잖아. 합쳐서 무리인프 어미인프 나오면 좋은데 안 합치는 게 좋아. 아니 괜찮아 나 얘들 국밥도 있어서. 어 빨리 봐. 아 이건 안 좋다. 일단 절단기라도 절단기 맨 앞에 아 절단기 아 씨 절단기 좋아요. 좋아? 좋긴 한데 좋아. 뭐 처음에 긁어주는 거는 뭐 나쁘진 않지. 좋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절단기가 보호막 딱 까주고 근데 잠깐만 쏘고. 근데 저기서 예 얘 공원을 하나 뒤로 빼는 게 어떨까? 안 돼요. 그러면 히드라한테 싹싹 긁혀요. 아니 싹싹 긁혀도 그럼 어미 인프를 좀 뒤로 빼버리고 어미 인프를 맨 뒤로 빼고 아 맨 뒤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 뒤로 빼고 아니야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자 일단 이길 확률 14%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주민의 유쾌한 반란은 시작된다. 와 다 죽었네. 이거 봐 왜냐면 앞에 제가 깎아먹잖아 하나를. 아니 제 잡으면 돼요. 제 누구야. 어 잡았어 요... 안 나왔어 요... 카볼에서 안 나왔어 요... 네 번 쓴다. 요 이제 요 공 제 안 맞아야 돼. 자 이제부터 제 안 맞아야 됩니다. 자
야이씨! 야이씨! 쥐엔장! 졌어. 개졌어. 근데 놀랍게도 순방을 했어. 어떻게 순방해? 4명 남았잖아 지금. 4등 안에 들면 되는 거야. 순위 강화가 됐어. 그치, 그치, 그치. 4등 안에 들면 되는 거야. 4등 안에 들면 이긴 거예요. 이래서 악마는 이게 악마로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진짜. 3등이야 그래도. 최선을 앞에서 뽑았어. 29점을 아, 획득했어. 됐어요. 이게 이긴 거야. 이렇게 하면 이긴 거야. 누구한테? 인생에서. 저 정신 승리? 아니 두 분이서 좀 하세요. 우리 뭐 해요? 한 번만 1대1 한 번만. 어떻게 해요? 너 노트북 가져왔어? 저 아이패드 갔어요. 저 노트북. 아이패드. 나 아이패드. 노트북으로 하시냐? 난 아이패드. 아이패드가 좋아요? 난 아이패드 체질인데. 아이패드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 로그인을 어떻게? 어두운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러면은 컴퓨터에 상관없어. 컴퓨터로 하세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럼 조롱 작가님이 그걸 하시고. 그래. 아 재밌기네. 아 정말. 서로가 서로 서로. 근데 볼 수 있겠네. 제가 지금 5,300달러이거든요. 달이. 근데 딸이. 저는 3,000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온 사람. 아 그런 사람이다. 지옥을 나는. 봤다. 지옥을 경험하고 다시 올라온 사람이다. 나는 그런 딸이다. 3,000이 자기 자리인데 왜? 아 이게 트레스토크 경기장의 트레스토크. 어이씨 아. 웃어야 돼 이럴 때는 알죠? 알죠? 이렇게 근데 웃는 게 어색해. 아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입력하세요. 로그인. 아 뭐였지? 선생님 남는 콘센트 자리는 없어요? 저 뒤에다가 놓으세요. 길진 않죠? 예. 짧지도 않은데? 이자도 개성이 이게 아닌가? 안다. 해야죠. 승부에서 아니야 나 어깨 담이 너무 요즘 너무 잘 와. 시켜가지고. 요즘 뭐 하세요 근데? 어 이거 제 거예요? 응. 얘 왜 이렇게 씹었대? 제 씹은 게 저기야. 아 나 씹어. 아 형이야. 쟤도 씹는데? 쟤는 종이컵 다 씹어서 펴놓던데? 그래? 저요? 저 안 펴요. 약간 뭔가 정서 불안이 있는 거야 지금. 피는 사람 딴 사람이야. 라인볼님 4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돌겜매님 구독 감사합니다. 와글와글 전장 침펄풍 뒷면 주나요? 이거 와글와글 전장이네. 와글와글 전장이 뭐야? 그 와글와글 모여서 하는 있어요. 소규모로 하는 자기들끼리 여는 대회 와글와글. 아, 근데 따로 있었어? 그 명칭이 와글와글. 제 고성능 노트북입니다. 진짜? 무려 150만 원입니다. 진짜요? 예. 최근에 산 거야? 예, 지역에. 노트북 150만 원 줬어요? 동영상 편집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 돼. 아니 왜 이렇게 싸게 했어요? 왜 맥북 안 사고? 어? 맥북이요? 왜 맥북 안 사고? 아, 그 좀 살 때 좀 쓰지 좀 그거를 어? 이왕 물고 그냥 가성비 그냥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하네. 그냥 좀 좋은 거 좀 성능. 이거 엄청 좋은 거야. 성능 좋은 거. 아이 7에 16기가야. 그래픽카드도 달리고. 야 이거 두꺼운 거 봐라. 야. 저는 노트북은 무거워야 된다는 주의라서요. 무거워야 된다는 주의를. 가벼운 거 주면 그래도 무거운 거 쓸까요? 같은 저는 값에? 저는 4kg 이상으로 검색해요. 그러니까 검색 값이라도? 예, 예.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게임을 해야 되죠? 어떻게 보여요 화면을?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는 호민이 이거는 저만 보는 거예요. 몰래 보는 저는 거예요. 이거 안 볼 거예요 방금. 어차피 호민이 형 이거 보거든요. 안 볼 거예요. 무조건 봐. 저 형 무조건. 제가 보나 한번 아니 이게 무슨 이게 무슨 게임? 맥팩이 아니야. 악질이야 악질. 아. 자 합니다. 와 바로 옆에서 하시고 이게 야. 뭐야 이게 전장대 이게 무슨 게
바로 앞에서 뭐 이거 무슨 뭐 컨닝이야 뭐야? 왕십리 와글와글. 이거 화투 칠 때 옆에서 같이 패보는 게 어딨어 서로? 킹글킹글. 그럼 서로 계속 옮겨야 돼. 계속. 이거 보고 옮기면 계속 옮겨. 이거 둘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둘이 만다. 둘이 만나면. 이거 둘 다 지는 거 아니야? 어, 비극이야 비극. 아니, 계속 옮겨. 방풀도 실력이 돼야 하는 거야. 서로에게만 이기고 여기서 쳐. 풍경 봐. 최악인데. 다 좋은 거야 다 좋은 거. 뭐가 좋아? 내가 내 건 하나도 없는데. 아, 다 좋아 다 좋아. 이럴 때 아 다 좋아. 다 좋은데 마나스톰 짱이에요 형. 마나스톰이 완전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쟤 솔직히 몰라. 쟤는 2코로 사요 사수인은. 그걸 아는데 그 다음부터 돌리지 못하잖아. 돌릴 때마다 안 돌리고 다 사고 팔고 하는 거지. 78년생 김정환님의 이번판 우승. 우승하면은 20만원을 이게 뭐야? 왜? 미션. 누가? 그냥 시청자분이. 왜? 그냥 거는 거야. 헐. 실패해도 그럼 2만원이야. 우와. 엥. 왜? 오오오 오. 돌리나요? 오 굳이? 어? 얼리나요? 오. 어차피 1다리 때는 어차피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 1다리. 자, 아. 감사합니다 1다리 때. 아 위에 벗었어요. 집중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영능으로 이제 저 보호막 가져오면 벗었습니다. 좋겠는데 그리고 주호민 작가님은 전시관리인 고르셨습니다. 아 전시관리 부럽다. 예 아, 보세요 전시관리잖아요. 아 전시 아 부럽다 전시관리. 방풀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아 업을 하는 김풍 작가님. 어차피 의미가 없어. 예 그리고 옆에 주호민 작가님도 업을 빠르게 해주셨죠. 이제 이성 상점 기물이 나옵니다. 올리는 거는 여기서 뭐 국제 룰이기 때문에. 전 지금 다음 상대가 라팜인데 제 융합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꼭꼭 숨겨놨어요. 아 좋습니다. 국제 전장 협회 룰이죠? 네. 이 턴에서는 업을 해라. 제발 내 융합체.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이 턴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 턴 업을 안 할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너무 쫄려. 아 쫄린다. 심지어 쫄려가지고 뭐야 쟤는 어떻게 아 하하 새끼 고양이를 줬습니다. 야 야수를 골랐네요 왕조. 새끼 고양이. 자 무난하게. 좋다 좋다. 디오타 디오타 디오티오. 어 사고. 이거는 사고. 왜냐면 잘 안 죽기 때문에. 그렇죠. 잘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 나쁘지 않죠. 나쁘지 나쁜데요?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고 이건 얼리겠어. 나쁜데. 어, 왜 얼리죠? 난 얘가 좋더라고. 아 동물원 로봇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Not bad. 어쨌든간에 업을 시켜주니까. 동물원 로봇이 기본적으로 지금 확정적으로 하나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에 또 용이나 누가 멀록이 있으면은 또 하나를 더 줄 수 있고 있죠. 아 합리적인 판단. 그리고 옆에 주호민 작가님은 개체수가 굉장히 좀 많아진 느낌입니다. 어, 많네요. 아 그럼요. 아주 그냥 든든하시겠어요. 아직 프린세스 메이커는 시작이 되지 않았고 어 이길 확률이 57.2%. 아 이렇게 되는 이 전투 비길 확률은 25% 그러니까 최소 질 확률이 17.8%밖에 안 된다는 얘기. 그럼 이게 아 내가 지금 현재 되게 강하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좀 업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저는 기계의 힘을 빌리는 거 전 반대입니다. 요 때는 이제 업을 할 이유가 없는데 자 이때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사람이 심리적으로 요거 쓸고 싶거든요. 하지만 저는 안정적으로 갑니다. 요때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이게 안정적이다. 현명한 판단이야. 네. 현판. 사실 그래서 저는 요거에 별로 요거를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게. 아 요거를 썩 좋아하지 않고. 현판. 그리고 앞에 얘가 한번 칠 테니까 요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한번 지옥을 맛보고 올라오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옥 맛봤을 때도 왜냐면 요번에 이제 한번 전정이 한번 싹 다 네. 용 튀어나오고 하면서 네. 그때 이제 제가 완전 혼란이 왔거든요. 네. 떨어졌는데 잘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유튜브를 절대 보지 않았어요. 아. 혼자의 힘으로 올라왔어. 아. 혼자 쳐 맞아가면서 올라왔어. 그 자부심. 네. 뭐지 글쎄 빨리 올라올 수 있는데. 어. 쳐 맞아가. 옆에서 비웃었어요. 어 웃었어요? 네 안 웃었어요. 옆에서 막
그 잘하는 사람 거 보면 되지 뭐 뭐하러 네. 이렇게. 아니 뭐 아니 웃는 건 자유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어 주문 작가님은 대기 그냥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업을 눌러주는 요그도 따라서 업을 눌러주고 말리고스 두억신이 따라서 업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기물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가? 아 돌리고 영능의 의지에서 침착맨. 침착맨. 지미창맨. 빼빼. 아하. 뭐야 이건 또? 침착맨 노래했어요 중국 노래. 침착맨 걸렸습니다. 아 이거 올려줍니다. 왜 올려주죠? 아 아니 이거 깜빡. 어 풀어주나요? 아 잘못 봤어요. 아 왜 풀어주죠? 얘를 아, 잘못 봤어요. 좋은 건 줄 알고. 예. 지니창맨 빼빼. 어허. 자 좋았다 침착맨. 자 침착맨 삼성기물 그 상점에서 침착맨 2위를 가져온. 이거는 이제 뭐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아군을 네. 지금 썼기 때문에 다행이다. 아~ 다음엔 좋은 운을 딸 것이다. 아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셀 때니까 크게 지겠는데? 아, 좋다 좋다 15.7%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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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다. 이기랑님 15.7% 좋다 좋다 좋죠 좋죠 이쁘게 이쁘게 교환을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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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아주 그냥 괜찮 아이고 좋다 좋다 아이고 뭐 아, 이거 뭐 좋다 좋다, 좋다. 어? 나쁘지 않았네. 좋죠 좋아, 좋죠 좋아, 좋아, 좋아. 이겼어! 15.7%의 확률로 김풍 작가님 승리하셨습니다. 야 미친 전투. 아무도 토르에그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런 전투.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이때는 또 한번 토르에그를 슬쩍 한번 아, 욕심 한번 나죠? 아 기회를 줬더니 잘했기 때문에 예. 기용을 한다. 일단 욕심 한번 내보고 적극 기용. 자 어, 그리고 그때 한번 보고 한번 문어발 선생님 슬쩍 한번 아 문어발 선생님 어차피 들어갈 자리 하나밖에 있으니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문어발 선생님 갖고 있다. 한번 슬쩍 한번 이때 한번 한번 슬쩍 한번 돌려보고 오케이 아, 나쁘지 않습니다. 아, 나쁘지 않다. 자 이때 슬쩍 올려주시고 자 배치 배치가 어, 어디 보자 어차피 이럴 자, 경우에는 휴대폰 가동 뭐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 이 정도 네, 이 정도 느낌 토르웨그를 그 동물원 로봇 양팔에 딱 붙여주는 네. 느낌으로 네. 이런 배치를 했고요. 지금 주호민 작가님은 어, 조금씩 조금씩 용을 좀 빨리 빨리 좀 만들어 용을 좀 빨리 빨리 좀 끌고 와야겠네. 아 룡을 저 룡을 붙여 저 얼린 이유는 룡을 살려고 한 건가요? 아니면 저 반사 로봇을 살려고 한 건가요? 용입니다. 아 룡 예. 룡을 룡에게 붙여주기 위해서. 네. 저 룡은 붙여주면 더 강해지는 룡이기 때문에. 네. 아 룡. 어 이기론 64.4%예요. 나쁘지 않았어. 홍풍 작가님.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게 쳤어. 아, 그렇지 그렇지 쥐 쥐. 아유. 아 좋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겼어 이겼죠 이겼죠.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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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창맨. 빼빼 빼빼 아하. 아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시네. 진이창맨. 빼빼 아하. 뭔지 모르겠지만 자. 제가 들려드릴게요. 아, 일단 이따 들어주면 안 될까요? 집중. 어, 어, 안 돼 안 돼. 형 저거 들어야 돼요. 빼빼. 아하. 아. 니시다 침착맨. 자 업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 보자. 아, 아 노래가. 이렇게 지니창맨 노래가 너무 좋아요. 침착맨님 누가 부른, 부른 노래예요? 중국 사람이요. 어. 침착맨으로 들려서 몬데그린 오 세트 세트 메뉴 어떻게 하죠? 포기 과감하게 포기 세트 메뉴 왜냐면은 기계랑 상성이 안 좋아요. 용으로 어차피 지금 약간 좀 틀었기 때문에 용으로 틀었기 때문에 네. 자 판단 3천까지 내려온 아. 지옥을 맛본 자의 판단 딱 방향성을 딱 갑니다. 해서 네. 바뀌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은 이젠 전공 가야 되거든. 이제부터 어리버리 가다가 그냥 처음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잠깐 기용할 만하진 않나? 한 자리 정도? 차라리 지금 처음 맞더라도 빠른 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확률이 높네요. 어, 61.2% 프로에글이 또 이제 막 강해지려고 하죠. 아,
지는 확률이 26.3%였는데 전투를 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괜찮아, 괜찮아. 자. 기계 알이 나왔네. 아, 옆에는 지금 주홈 작가님 전투는 보이지 않았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쥐를 마지막으로 까면서 창조 데미지를 맞았어요. 창조 데미지를 11댐을 맞으셨어요. 황금쥐 때를 깨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하죠? 내가 이래서 쥐를 싫어합니다. 쥐의 인장 나지막하게 자기도 모르게 왕쥐, 쥐의 인장. 왕쥐한테 터졌네요. 전투시다니요. 야 이거 큰일났네. 좋다. 불안한데? 아 지금 뭐 팔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주민 작가님 오 뭐 팔지 뭐 팔지 뭐 하나 더 팔아야 되나? 다음에 왕쥐인데 일단은 응. 용을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겨용? 이겨용의 징크스가 있죠? 네, 네 절대 이겨용. 못 이겨용. 못 이겨용. 이겨용 사면 즉시 저용. 저용 알죠? 이겨용 사면 네. 바로 저용. 자 그래도 이번에는 두 개의 제로스로 가고 주민 작가님은 좀 이렇게 덱을 보강을 해가지고 혼종 덱을 만들었어요. 기계 악마 덱입니다. 기계 악마다의 창시자. 기계랑 모든 그 교잡을 자 가보자. 뭐가 오 예 나쁘잖아. 오 좋아 좋아 좋아. 리옹이 좋았네. 자 위치는 아까 안 좋은 침착맨 운이 지금 좋은 운. 진이 창맨. 빼빼. 아하. 배치는 이렇게 할 건가요? 아니죠. 배치를 좀 바꿔야죠. 얘는 뒤로 빼고 아 이렇게 칠 수 있을까? 흔하던데. 뭐 됐어요. 아, 이 정도. 이 정도 산에서. 아, 요렇게. 아이고, 옆으로. 어, 이 정도. 요렇게 뒤 빼겠습니다. 아, 이 정도. 아, 이 정도 느낌. 이 정도. 왜냐면 이제 용들이 쫙 있기 때문에 얘는 뒤로 빼줘야 돼요. 예. 아, 히드라가 있어요. 존재해요. 그래서 도발을 끝으로 보내지 않아서 히드라가 그래. 아하. 그 전에 저격을 해야 돼요. 어, 예. 저격을 해야 돼요. 그 전에. 안 돼. 저 저격. 와, 안 돼. 뒤졌어! 야 이것을 묻힌 전투로 와씨 어 아까 주우민 작가님이 털렸던 그 쥐 아, 같은데요? 그 새끼인가요? 내가 복수해주겠어! 그 새끼. 내가 복수해주겠어! 내가 복수해주겠다고! 그 새끼인가요? 아 졌어요. 아 그 세다 근데 그 새끼인가요? 세네. 얘가 이걸 쳤으면 좋았는데 체력 많은 애가 필요한 아. 쥐를 쳐가지고 아 하지만 좀 덜 맞았죠. 나도 맞았어. 나도 잡혔어. 나도 맞았어. 나도 형대 좋았는데 나도 맞았어. 아, 자 다음 제로스 진짜 이 뭐, 새끼. 뭐 제로스 양식해요? 여기다 뭐 세사 더하면 황금 제로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아니요 바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계속 변화해서 안 될 거예요. 아 그래? 예. 황금 제로스는 나왔을 때 세 개를 한 번에 사야 돼요. 너무 야박하다. 황금 제로스 모으기도 쉽지 않은데. 조조토 침착맨 베베 어허 아씨 뭐하나 뜰 법도 한데 안 뜨네. 아씨 지금 솔직히 이건 필요 없는데. 아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판단. 과감한 판단. 큰일 났네요. 난리 났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미치어버리겠네요?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 미쳐버려요. 미치는 수가 생겨요. 미쳐버려요. 미치는데 한 번만 더 미쳐버려요. 기계가 좀 많이 나와주네요. 아, 계속 씨, 기계가 좋은데 짜증나네요. 근데 뭐 얘 정도는 내가 봤을 때 뭐 지금 이거 가지고도 일단 돌려보고 자 한 번 더 돌려봐! 와 기계 천국이야 기계 천국. 미친듯이 퍼줘 기계를. 기계를 진짜 말도 안 되게 퍼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기계 천국. 기계의 나라. 기계를 이어가 주세요. 지금 주음 작가님은 상당히 그 강력한 덱으로 변모했습니다. 근데 이래도 승률이 47.3%예요. 할만하다는 거. 왜냐하면 토르웨글의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그쵸. 나중에 싸워준다면은 그쵸. 가능하다는 거. 저쪽은 하나씩 크지만 이쪽은 두 개씩 큰다. 그렇죠.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아 저기부터 때리고 여기도 왼쪽을 때려야 돼. 왼쪽 때려야 돼요. 아 비겼어요. 오. 묻힌 전투. 묻힌 전투. 야 묻힌 전투로. 오예. 오예라고 외쳤어요. 오예. 제기라 진짜 oh, yeah. 최악이네요. 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고. 가져와 주시고 일단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게 이제 더 이상 얘는 필요가 없어요. 아~ 왜냐 존나 못 이겨요. 존나 못 이겨요. 존나 못 이겨요이 일단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와 주시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요? 화면을 못 본다. 팔아놓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니죠. 제루스를 팔아야 되나? 아 이렇게 하면 되죠. 아 그러네요. 이렇게 가능해요. 아 천재네요, 천재. 이거죠, 이거, 이거. 아 천재. 띠용 그리고 융합체를 파는 판단. 자, 전 여기서 융합체를 좋아, 팔겠습니다. 좋아. 아, 융합체를 팔아버립니다. 주문 잠깐 융합체 판단은 융합체 를 판다고? 예. 프린세스. 오 마이 갓, 아들 버린다. 오 예, 오 예, 야르, 야르, 야르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야르, 오 야르. 그러면은. 그러면은 지금 갖고 있는 패를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갖고 있는 패? 뭘 무슨 패? 칼레코스 못 없죠. 아, 없죠? 예. 예. 굳이? 아, 굳이. 왜냐면 지금도 세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거기 지금 처음 맞. 왜냐면은 지금 조우민 작가니까? 듣도 보도 못한 대응을 보게 될 겁니다. 조우민 작가님이셨어요? 공포의 기계악마대. 아, 조우민 작가님이셨구나. 공포의 기계악마대입니다. 그리고 공포의 팔았어요. 융합체를 융합체 팔고. 와, 이건 또 뭐야? 악마는 꼭 씁니다. 야, 이거는 공포의 전율. 이건 뭐야, 이거는? 악마는 꼭 씁니다. 공포의 전율하라. 공포의 전율하라. 공포의 전율하라. 이길 확률 33%밖에 안 돼요. 야, 오, 저걸 따야 돼요. 그러네. 아, 그러고 보니까 아, 못 그러네. 따, 못 따. 와, 못 따겠다. 공포의 전율. 와, 근데 저 찌꺼기를 같이 잡아준다면? 칼레코스가? 와, 칼레코스가 찌꺼기를 잡아준다.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아, 칼레코스한테 바로. 아, 진이 창맨. 오른쪽. 공포의 전율하라. 공포의 전율하라. 공포의 전율하게 됐죠. 잘하셨어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어, 이제부터 강합니다. 자, 이제부터 강해지죠, 저는. 자, 전투의 아, 진짜 전투의 함성. 자, 메카자라스였습니다. 이때는 얘보단 얘가 낫겠죠. 자, 이런 식으로 슥슥 갑니다. 자, 과감하게. 오. 과감하게. 자, 이때는. 자. 어, 그걸 과감하게 팔아주고. 그리고 아, 자. 아, 그것도 팔아주고. 자, 그리고 얘 먼저 올려주시고. 네, 그쵸. 자, 올려주시고. 아, 참 좀 그래도 좀 좋은 게 좀 뜨면 좋을 것 같은데, 귀여운 좀 좋은 거 좀 주지, 참. 용도 있고 그런데 말이야. 어? 뭐 이런 걸 좀 주고 그래.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중얼중얼. 아니, 좀 좋은 거 좀 줘.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어느 정도 중경수요. 자, 어떻게 뭐 배치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배치는 뭐 이렇게 한번 그냥 뭐 자, 뭐 이렇게 설렁설렁 우량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렁설렁 뭐 이러면 되지 않을까? 시킨 대 말이죠. 이게 뭡니까? 기계입니까? 아빵. 아이고 기계면은 자, 자 이렇게 아 그런 자 이렇게 참보로 까는 판단. 네, 한번 눈치를 살짝 보겠습니다. 자. 아 저기다가 이길 확률 0%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 벨루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그러네요. 이길 확률 0%. 0%도 있네요. 네, 0%. 이 새끼들이 무조건 진다. 기적. 난 기적이라고 할 거야. 기적. 컴퓨터를 지금 믿고 있지 않아요. 뭘 알아 컴퓨터가. 아, 졌네요. 이건 그냥 죽었네요. 김풍 작가님. 그냥 사망. 찌꺼기. 어떻게 싸워도 져요. 도발에 저, 그 도발 시원하다. 자, 제루스. 제루스 왜 샀어? 제루스? 제루스. 제루스 왜 샀죠? 양식장. 제루스. 아, 이러면서 아, 주호민 작가님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지금 주호민 작가님 관전으로 가 보면요. 6등을 하셨고 뭐 딱히 기쁘진 않네요. 어. 어, 기쁘지 않. 펄미풍. 그럼 저도 슬프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 지금 아까 그 황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캉거루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마의 비중이 점점 쪼그라들면서 기계 덱으로 변모하고 있는 아까 그 과감한 그 융합체를 파는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융합체를 초반부터 키우지 못해가지고 아 근데 나쁘지 않다고 봐요. 과감하게 팔았어. 과감하게 판 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제 이때부터 사실 저도 요구를 뽑았잖아요. 네. 요구 역량 두 번밖에 안 썼어요. 네. 그런 거죠 뭐 일종의. 아니 그 융합체는 결국은 이제 모듈 바르고 독 바르면은 사실 그거 끝나는 건데
역할은 하는데 그쵸. 이게 그 시기 전까지 좀 죽을 수도 있으면 팔 수도 있다. 그렇죠. 뭐 나쁘지 과감한 판단이라고 보죠. 좀 시간이 걸렸다 하면은 네. 아주 그냥. 근데 진짜 통통이 아저씨는 정말 끝까지 붙잡고 있네. 아, 통통이 아저씨, 어. 통통이 아저씨가 지금 99 정도 돼요. 왜냐면 통통을 두 번 하니까. 그치요. 스탯이 통통이 아저씨. 아, 이것도 아까 그 김풍 작가님 만나서 죽은 그거죠. 원수. 갚을 수 있을까? 아, 저기 잡히면 안 되는데. 갚을 수 있을까? 통통이 아저씨. 아, 못 갚았어요. 이거 갚기 힘들 것 같죠? 같이 얘한테 얘가 장의사네요 보니까. 예. 아. 장의사. 자,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만해! 한판더 붙을 겁니다. 한판더 합시다! 한판더 하자 겁니다. 안 분한다고 해놓고 분했습니다. 아니 뭐 안 분하지만 한판더 합시다. 이제 몸 풀었는데 무슨 일 하는 겁니까? 나 그 음악 다운받아 놨어. 이거를 아 노래 들 제가 그동안 이제 혼자서 네. 열심히 처박혀서 네. 일하느라고 네가 이제 밈들을 알지만 네. 이걸 이제 갖고 놀지는 못했거든요. 아 오랜만에 이거 우니까 되게 신나네요. 해보고 싶었거든 이거를. 이거 왜 받아놨어? 왜 받아놨어? 그 왜 받아놔? 아니 노래를 받아놨어. 동영상도 아니고. 진짜. 보인다! 보인다! 보여! 손 들면 안 돼! 손 잡으면 안 돼! 어깨 대고만 있어야 돼! 이거 선수건! 이게 막 이때는 보내줄까요 이거? 뭘 보내줘? 나 보내줘. 이거 얼마나 신나는데? 뭐야? 관장 아닌데 잘못 봤어. 아씨. 아 저 좋습니다 저거. 지금 좋습니다. 참고로 아 조지 좋거든요. 아 조지? 전 조지 좋아하는데 두억 신인은 제가. 많이 고르는 편이에요. 그런데 좋아요. 근데 자꾸 져. 두억 신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두억 신 그렇게 되더라고. 그리고 이상하게 난 두억 신을 뽑잖아요. 이상하게 꼭 불안이 나와. 희한해. 이상하게 불안이 나와. 불안이 나와. 어. 왜 그럴까? 자 주호민 작가님은 미라우스 마나스톰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아 미라우스를 뽑았네요. 와 미라우스는 미라우스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미라우스는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사는 거야 그냥. 영능 안 쓰고 아니, 영능이 아니라 그거 뭐 안 돌리고 계속 팔면 되니까.
자, 그런 식으로 잡고 이 사상이면은 무조건 이제 두 개 사는 거죠 여기서. 이거 봐. 그러면 코인이 이게 몇 개야? 아, 그렇게 되는구나. 와, 엄청 잘 풀렸어 지금. 중력 안 됐어. 이렇게 된 거 맞죠, 짐창맨님? 와우. 와우. 장난이야, 좋은 작가님. 와우. 오, 운 좋아요. 운 좋아.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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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붕 작가님은 관짝하고 만났고 조민 작가님은 지금 간다. 관짝이래. 아, 구독 감사합니다. 고무포터님 고맙습니다. 알렉산더 왕골님도 후원 감사합니다. 자, 다음. 오예. 오예. 어떻게 하시죠? 여기서? 오예. 어, 그걸 사고 그리고 팔고. 오. 오예. 아름답게 됐네요, 그죠? 아름답게 됐어요. 아주 아름답. 저도 진짜 아름다워. 서로 시너지가. 와, 주민 작가님은 거의 지금 이쪽은 지금 뭐 황금을 뭐... 노리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네요. 미라우스라서 이제 서치가 좀 안 된 점이 있지만 이미 비슷한 게 많다. 이쪽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같네요. 뭔가 동물원이야. 대치 너무 예쁘게 잘해. 어, 예쁘네요, 야수. 아, 만났구나. 어, 만났네요. 어, 우리 만났어요? 이기랑률 51점. 순서대로만 싸우면, 순서대로. 순서대로만 싸우면. 와, 예쁘겠어요. 아이고!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죠? 아이고! 이겼어. 이야. 와. 김풍 작가님 유리한 게임이었지만, 비겼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 못 참죠. 어? 어? 어, 위치를? 위치를? 위치를 어떻게 가죠? 어, 그렇게 가나요? 네, 가겠습니다. 오케이. 띠리리리. 죽을 것 같을 때 바로 틀어드릴게요. 아, 지금 그것만 보고 있어. 자기 게임 한다. 죽을 것 같은데 그거 틀려고 그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어. 아니, 그 아저씨들도 그것만 보고 있던데? 사망각만 보고 있던데? 하에나가 저기서 죽으면서 아쉽게도 이걸 이길 확률이 1.1이라는 게 어떻게 1.1이 있을 수가 있지? 이건 무조건 0 아니야? 저게 저 공격하는 게 아 먼저 공격하면은 어 딴 데다가 이제 꼬라 박아야 돼 체력 많은 데다가 그런 식으로 왜 이렇게 진짜 환장하겠습니다 대환장 파티네요 진이창맨 니시다 심창맨 아하 베베 아 이거 바꿔줍니다 삼성에서 좀 봤지만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야수 쪽으로 보충을 좀 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요렇게 요런 배치 알겠습니다 배치 좋은데요? 지금 옆에 미라우스 바나스톰은 나쁘지 않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대기 비슷하네? 비슷하지? 저는 근데 지금 네파리안을 만나서 공짜 이득을 얻었네요 아 관짝 만났네 공승을 아 공승 공승 찬스 아까 얻어가셨죠? 그렇죠? 관짝 찬스 아 예 윤무부의 샌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이게 아 이길 확률 9.6% 저 토렉을 저격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또 이걸 잡아버렸어 이게 힘들어 이제 이게 힘드네요 이게 힘들 하지만 저거 잡아준 건 좋아 아 저기 커지기 전에 저격당했어 커지기 전에 슬쩍 부렸어요 슬쩍 나도 들어갔어요 아 관짝 아저씨요? 어 잠깐 나왔다 들어갔어요
양갱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 떴고요. 아 저거 저 친구 사주고요. 아 왜 빡치는 것들만 나오죠? 자 이건 나한테 지라고. 아 너무 안 나온다. 너무 안 나오네요. 너무 안 나오네. 미쳐버리겠네요. 아. 너무 안 나와. 어? 해주고요. 진짜 왜글? 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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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관짝 찬스 아 관짝 찬스구나. 오 다행이다. 어 미션이 들어왔습니다. 점심 또 버거 또 국수 말고 다른 거 먹기 펀딩. 아 이건 뭐야? 이게 미션이라고 시청자분이 시킨 대로 하면은 상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게임에서 1등하기 미션을 성공하면 그 걸은 금액을 지급을. 지금 안 주면은 안 줄 수도 있는데. 10%는 받아요. 아 그래요? 근데 보통 이거를 그냥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그 가짜로 안 하던데? 일단 돈을 걸어놓고 나중에 회수를 받는 거라 기계다. 안 줄 수 있지 실패 누르면 그 사람이. 아하 자 이렇게 되면은 한 남은 차례 없죠? 밥을 식사를 하시게 주문을 해놓을까요? 예예예 예, 예. 하고 그거 하셔야죠?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요? 미션대로 햄버거랑 떡국수 빼고요? 햄버거랑 국수를 빼면 근데 뭐가 있어요? 몰라 음식을 이제 모르게 됐어. 햄버거랑 국수를 제외한 음식이 있어요? 있긴 해? 자, 뭘 팔아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저 그러면 원하는 게 있을까? 아, 짜장면도 국수구나. 요렇게 가겠습니다. 아, 이렇게는 없을 때는 배치 신경 쓰시고. 아이고. 요렇게 피자. 돈가스 어때요? 어, 좋아. 요렇게 성님 돈가스 어때요? 좋습니다. 성님이래. 성님. 좋아요. 어디 한번 주문해 보시죠. 미션이 또 들어왔어요. 뭐지? 분명 이기실 수 있어요. 똑같은 인정이죠. 흥얼거리게 금지. 아, 그건 좀. 나 안 받으면 돼요. 흥얼거리고. 이건 못 참지. 흥얼거리긴 못 참지. 예스. 어? 형? 응?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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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야, 지랑률이 더 높았는데 이겼어. 아니, 잘 싸우시네요. 내가 잘 싸운 건가? 운이 좋은 거지. 좋습니다. 이렇게 운이 안 좋았는데 이젠 좀 좋은 게. 아씨, 아수인을 보이네. 멋있지요. 아니 뭐 나한테 이 새끼가 이제 어쩌고 이씨. 어 진짜 이게 너무 하는 거 아닌가? 뭐야? 자 일단 판단 잘해야 돼. 이걸 왜 샀지 내가? 작은 하수인이라면 결정 지을 수 있는 법이죠. 뿅.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자, 너 가. 어, 이거 맛있다. 이거 먹어. 돈까스 뭐 드시겠습니까? 로스, 블록치즈가스, 히레가스, 돈까스, 카레덮밥, 가츠동, 매운 가츠동. 아, 못 들었어요.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블록치즈가스, 치킨가스, 히레가스, 로스가스, 생선가스, 돈부리, 가스동, 치킨가스동, 오야코동,
에비동 치즈가스동 저 히레요 히레 히레 하나 나도 히레 히레 둘 난 로스 히레가 안심이지? 예 히레? 히레 아니, 안심 로스 로스 등심 로스 나도 그거 애들이 아주 그냥 숙숙잖아 아주 그냥 사이드 먹겠습니다 사이드는 저는 괜찮은데 사이드가 뭐가 있어요? 우동 시원한 모밀 없습니까? 냉소바 냉소바! 나도 냉소바, 냉소바. 혹시 소바가 포함된 세트가 있어요? 없어 그건 없어? 미니 시리즈로 가야 될 듯 미니 어? 어? 다음 주 펄이네 자, 어디 봅시다. 자, 이럴 경우에는 자,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뽑았을까? 자, 일단은 참고로 저 겁나 강합니다. 그래요? 네. 나는 안 강한데? 나 별로 그렇게 안 강한데? 어? 저 겁나 망군? 강합니다. 자, 이 이상하게 이상한 자 이기기 위해서 자 이기기 위한 난 어떻게든 이기기 위한 이긴다. 난 어떻게든 이길 것이다. 자, 이기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근데 만나셨어요? 예. 옆에 보세요. 보고. 저 첨보부터 공격하네. 그러면요. 이대로. 딘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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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세게 맞는다. 세게 죽겠다. 세게 죽겠어. 나 5,600달러 떨어졌어. 이제 나 안 할래요. 자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빈정 삼아주세요. 아, 얘나 오늘 안 돼. 오늘 너무 운이 안 붙어. 오늘 너무 안 붙는 날이네. 아, 오늘... 나 최근에 이렇게 웃어 본 적이 없어. 아, 오늘 왜 이렇게 안 붙죠? 오늘 너무 안 붙는 날이야. 아, 아 참 곤란하게. 아, 그리고 한 방에 죽었어. 질 때는 한 방에 가는 거지. 17체력이었는데. 아, 알겠습니다. 아, 안 되는 날이야 오늘은. 오늘 안 되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로. 망군 뭐 해봤네. 망군 아서서도 죽었어 어차피 이번에. 자, 후원 감사합니다. 이게 가스 시켰고요. 가스 오는 동안 좀 근황을 좀 해주세요. 옆에 이렇게 하니까 그거 같네. 아, 난 아직 안 아직 안 끝났지. 참 이쪽은 안 끝났잖아. 이쪽은 생각해 보니까 내 거 완전 안. 나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그러니까 다들 너는 다들 웃기려고 심취해가지고 어 다들 관짝 내려고 심취해서 안 끝났는데 이거 아 재밌었다. 철수해가 뭐해? 어 우리가 그리고 나는 왜 이거 아직도 왜 가나 장인사냐고? 어 우리가 뭐 일한 거야 그게? 나 왜 안 잡나 했어?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아 저걸 로그인 바꿔놔가지고 주유 작가님 아 뚜가비님 구독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나도 이제 곧 죽겠는데요? 아 고모포터님 풍이형 저번주 토요일에 소수님을 오프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꾸준히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예, 그렇죠. 아 근데 이 지금 플레이보다 이게 더 빨랐어요.
먼저 그게 좀 맞아요. 먼저 죽어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사는 건 똑같거든요. 봐봐. 아 백 돌진하는 반달곰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아 독을 찾아야 되거든요. 독만 찾으면은 되게 세질 수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독을 못 찾았네요. 결국. 아, 또 미러우스 좀 연습해봐야겠다. 미러우스 좋습니다. 미러우스는 이 버프 주고 팔고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1코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거의 쳐다도 안 봤거든요. 실제로 모르니까. 이렇게 가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요. 아 좋습니다. 꽤 좋죠? 네. 꽤 좋아요. 네. 좋다. 좋네. 오, 아이씨. 갈라코스 좋은데? 갈라코스 좋은데? 갈라코스 좋은데? 갈라코스 좋은데? 난 그냥 그런데? 왜 그냥 그래? 미라우스랑 칼레코스가 얼마나 좋은데? 오 마이 갓! 이미 용도 3개 깔려있는데 오 마이 갓! 아니야. 아 케이트 전드잖아. 내가 아니야. 케이트 전드야. 아 꼬 케이트 전드야. 케이트 전드야. 아직 아니야. 아 사라졌어. 아직 아니야. 오 사라졌어. 아니야. 안전한 걸 판단하고 불러갔어. 물러가라. 케이트 전드야. 오. 잘못 찾았어. 크게겼는데요, 뭐. 자, 순방 성공. 또 순방 성공했어. 이게 실력이야. 이게 실력. 실력이네요. 아 진짜 이건 실력이지. 이거 인정해 주셔야죠. 인정한다고요. 창밖에 창문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 있어요. 어 이거 합치는 거는 바보 같은 판단이겠죠? 어 합치는 거. 난 합치는. 합치는 거. 나라면 합친다. 나쁘지 않은데. 난 나쁘지 않다고. 나쁘지 않은데. 왜냐면 지금 세기 때문에 이러고서는 또 찾는 거지. 이러고. 그리고 나는 멀록을 찾으면 돼. 난 이렇게 해놓고 나는 솔직히 여기다가 저 아 이게 아니구나 참. 멀록을 찾으면 돼. 멀록을. 그치 멀록 찾아야지. 어? 어? 진화. 근데 얘 해봤자 뭘 진화시켜요? 첨보 걸어놓으면 처음에? 맨 아, 처음 할 수도 있고 독도 그치, 있고. 그치. 그러면 하나 더 찾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제한테만 바르는 거지 뭐.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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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초반에는 김을 아무거나 사도 되니까 좋은데 독! 자 이제 오, 굉장히 예. 강해졌습니다. 오. 좋아 좋아. 고구마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 사이 이 도발, 친구 도발 도발이 아니 이 친구 도발을 발라야 돼. 도발 아니, 도발 하나 있어 도발 하나 있어. 아, 이 친구 어때 이 친구? 어떤 친구 어떤 친구? 친구 첨보 친구 아니면 그 빼 그 방울전 친구? 첨보 친구. 첨보가 시너지가 있어요. 저 용 용발을 하고 그거 있고. 괜찮네. 저기 칼렉을 이미 샀죠. 이번에 칼렉 못 잡으면은. 쳐다봐. 아, 근데 이겼어 이거. 어 이겼다. 와. 우와. 상대. 꼬꼬꼬꼬꼬꼬꼬. 아 상대. 상대 상대. 근데. 상대도 안 죽었네.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완성됐거든요. 여기서는 무조건 업이지 뭐 일단은. 아니 끝까지 찼어요 지금. 저걸 쳤다고? 저 볼바르 자리가 어차피 비기 때문에 볼바르는 저 기계. 아니 기계가 빈다 기계. 그치 기계가 좀 비지. 어? 찾아볼까요? 근데 찾아도 첨보는 안 나와요. 그래서 첨보가 아까 나왔을 때 첨보를 먼저 해야 됐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돌릴 이유는 전혀 없죠. 근데 체력이나 뭐 그런 게 붙어요. 아니면 어? 그것도 나오잖아요. 천상의 멀룩이 하나 더 나오잖아요. 아니 잽잽이 잽잽이? 어 그거 질풍보다 더 센 거 있잖아. 광풍인가? 그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게 뭐야? 네 번 때려. 네 번 때려 미친놈이야. 아 합치면은? 미쳤네. 광풍이 돼. 질풍인데 광풍이 돼. 와 김풍, 질풍, 광풍. 와 그럼 이제 광풍 샌드위치.
그래서 그때 옛날에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 그거였구나. 뭔 말인지도 몰라 지금. 몰랐어. 뭐 또 또 흔한 개소리 중에 하나구나. 또 어서 또 시떡 같은 얘기라고 앉아있어. 막 그때 그냥 침착맨이구나. 띵띵띵띵띵띵띵띵 한번 볼까요? 용이요? 용이요? 그러면 엄청 그냥 체력이 높은 애들이 그냥 가득 차 있을 것 같아. 아까 얘한테 세게 맞았어요. 얘 지금 34뎀 줘가지고 보내버렸어. 34뎀을 줬다고? 띵띵띵 일체력 남기고. 34뎀을 줬다고? 저거 제 저런 애들이 무서워. 절대 내가 독도 막 발라져 있고 독에 천벌 다 발라져 있고 막 그런 애들이 멀 있구나, 멀록 아니면 그건데 멀록이 없는 거 보면은 칼레코스도 아닌 거고 뭐지? 그냥 그거 같은데 용냐멀 그냥 센데. 몰라 아직. 아 저걸 까버리네. 다시 참. 오. 오! 이겼어. 띵띠리딘. 아니, 상대방을 저... 위한 장. 어 아니야 졌다. 어떻게 이겨? 3등은 잘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3등으로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잘하죠? 잘한다. 잘한다. 잘해. 펄미풍. 펄미풍입니다. 자 요즘에 좀 근황 한번 좀 듣죠. 요즘에 오신 지가 좀 됐잖아요. 그렇죠. 뭐 하세요 요즘? 뭐 하시는지. 완전히 요즘 뭐 TLPG 이제... 끝나고 사라졌어 사람이. 그죠. 뭔가 요즘에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 뭔가 쓰고 있다. 네, 뭔가 열심히 쓰고 있고 쓰는데 쓰고 있다. 그것도 마찬가지. 입에 쓴 맛도 나는 것 같아. 열심히 쓰고 있고 작업하고 있고요. 혼자 작업하는 건 아니고 이게 좀 혼자 작업하죠. 혼자 작업하는데 이거는 좀 컨펌을 받는 작업이다 보니까. 아, 뭐 작업한 걸 누가 검사해요? 예. 네. 그리고 막 탈탈 털리기도 하고. 아왜 이렇게? 왜 이렇게 했어? 이거밖에 못해?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어? 기획서. 기획서 쓰는 취직했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카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창작활동을 하는데 창작활동을 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는 혼자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판단을 하는 거라 계속 또 수정도 하고 뭐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레이트 헌터라 불러라. 그게 뭐야? 성모 웹소설. 성모형님 웹소설. 웹소설 시작했었어요? 웹소설 시작하신 거예요? 네 웹소설 시작했어요. 그건 아니고 아무튼 제가 근황은 뭐 조만간 밝힐 수 있을 때 밝히겠습니다. 지금은 밝혀도 되긴 하는데 엠바고 같은 것도 아닌데 그냥 혼자서 그냥 신비주의 전략? 신비주의도 아니고 그냥 좀 조용히 좀 혼자서 그냥 잘 된 다음에 발표하기? 그렇죠. 아, 좀 잘 되고 잘 되고 좀 이제 얘기를 끝내고 잘 안 되면은 내 게 아닌 것처럼 말하려고. 잘 안 되면은 그동안 놀았어요 이러면 됩니다. 그러려고. 그동안 놀았죠. 전장했어요. 그러면 되죠. 아라누님 근황도 알려달래요. 아 조아라 셰프님이 전무 아저씨를 전무 아저씨 이제 전무 아저씨라고 그래요. 전무 아저씨. 아라 셰프님은 늘 카페에서 늘 자리를 지키고 있고 인스타 잘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약간 조금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살짝 조금 주춤했다가 지금 약간 회복하면서 하지만 여전히 주방을 지키고 있다. 오늘도 지키고 있다. 오늘도 지키고 오늘 노동자의 날인데 주방 지키고 있나요? 셰프님이죠? 아 그래요? 노동자라니 셰프님이죠? 아 그렇군요. 네. 이 누구 거죠? 내 건가요? 내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운영은 운영대로 하시고 글도 네. 쓰시고. 근데 거의 카페에 거의 매일 나와 있어요. 카페 오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네. 거의 제가 1층에 한쪽 구석에서 계속 이러고 있어요. 아 그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근데 아침에 7시에 일어나요 요즘에. 7시에 일어나서 운동 갔다가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죠. 카페로. 그래서 아침부터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 1층에 1층 공간이 옷카페 네. 좀 애매하잖아요. 네. 손님들이 좀 2층을 선호하다 보니까. 아, 두 자리 있나 1층에? 세 자리 있는데 근데 1층도 사람들이 많이 앉아요. 그래서 1층이 그게 샌드위치 모양이잖아요. 이제 네. 가게가 네. 뾰족한 부분 있죠. 네. 그 사람들 막 지나가고 버스 정류장도 있잖아요. 네. 거기 앞에 뾰족한 부분을 딱 잘라요. 거기에 들어가겠어요. 아 수탑 치는 것처럼 계속? 김풍 그 동물원처럼.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수타, 아니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수타치. 아니 그러니까 똥, 자기 똥도 자꾸... 싸고 막 긁어. 아. 살아. 아, 그냥 아, 거기서 살아. 아, 그 안에서 일단 나는 그냥 이제 뭐랄까 이제 관광. 일종 일종의 그냥. 그 옆에 자판기를 넣어요. 아 그리고 먹이 자판기. 이미 저번에 한 거 안 저번에 하지 않았어요? 이제 진지하게 생각할 때야. 그때는 장난이었는데 이제는 옷카페 살려야 한다. 그래서 여기 먹이통 이렇게 딱 나서 옷카페 어. 잘 되고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살려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금은 제가 지금 제가 그렇게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는 정말 그 정도 신경을 못 써요. 아. 거의 진짜 1분 1초도 거의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떠나질 않고 있어요 머리가. 그래가지고 그럼 누가 신경 써요? 아라 셰프님. 아라 셰프님 아, 아프잖아요. 아니 아라 셰프 아니, 아파도 아니, 몸은 아프지만. 아. 정신이 아프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신체예요? 예, 그래가지고 오버마인드. 저보다 훨씬 더 옷카페를 나보다 더 아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잘 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직원분들, 저희 스태프분들이 아주 잘 하시고 또 이제 저희 베개나라 일꾼님도 너무 아 베개나라 일꾼님 너무 너무 잘 하시고 또 이제 다른 1호 2호분도 너무 너무 잘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 이쪽도 1호 2호라고 호칭하나요? 네. 자기네들끼리 하더라고. 아라 카페로 바뀌었다는 상황이었나? 아라 캐리건.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봐요. 아라 캐리건. 사라 캐리건이 아니에요. 아라 캐리건. 아, 초월체? 초월체. 그리고 제가 신경을 안 쓰니까 더 잘 되더라고요. 아라 캐리건 결말 아시죠? 뭐예요? 집어 삼키잖아요. 아 마지막에 자기가 이게 돼가지고 그 저그를 저그 짱대 저그 여왕이잖아요. 퀸드잖아요. 퀸. 아무튼 뭐 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 근데 되게 마음이 되게 편하네요. 어 왜요? 뭔가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에 되게 몰두하는 계속 삶을 사니까 안 돼요, 안 돼. 마음이 좀 이렇게 마음이 편하면 안 돼. 그리고 근데 마음이 편안하다가 이제 제가 솔직히 이제 하루 일과를 거의 아침부터 해가지고 TV도 안 보고 뭐 유튜브도 안 봐요 심지어 요즘에 네. 그냥 이제 일만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너무 하다가 오후쯤에 한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를 딱 보는데 이제 침착맨이 딱 뜨잖아요. 딱 봤는데 둘이 막 동물 막 얼굴에 낙서를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 자리에 없지? 아니 그냥 내가 나도 이렇게 놀았었나? 갑자기 아. 갑자기 그 자리에 확 오는 거야. 아. 왠지 낯선 거야. 왜냐면 나도 분명히 저 자리에 저러고 있었어야 되는데 자기 제일 심했는데 내가 제일 심한 사실을 근데 나는 이렇게 문제 못할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완전 선거. 그러면서 내가 이 불안감이 이게 불안하더라고. 아, 왜냐면 내가 이제 못해 나 못할 수도 있어. 내가 약간 좀 뭔가 좀 뭐지? 해서 불안하니까 연락을 했죠. 나도 한번 놀러 온다. 놀러 가겠다. 아 그래서 왜냐면은 잃어버릴까봐. 설마 내가 늙어버린 건가? 아, 능해 내가 뭔가 지금 기계 좀 착각하고 있나 또. 그러니까 없어져도 되는 그 감성을 그쵸 갖고 싶다. 다시 되찾아와. 그쵸 그쵸. 없어져도 되는데 하루 종일 웃지도 않고 정말 무표정으로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목도 잠겨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이러고서 저도 또 잤다가 이러고 있으니까 딱 보고 있으면은 와. 코미디를 잃어버렸네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본 아이덴티티. 옛날에 아. 사람을 마음껏 죽이고 다니던 사람이 기억 잃었어. 잃었어. 그리고 진짜 그 판박이를 보면서 맞아. 아 이게 저게 내가 저렇게 놀았나. 갸우뚱 갸우뚱 기억을 잃어버린 킬러야. 날듯 말듯.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사실 오늘 오는 동안에도 지하철에서 이렇게 딱 오는데 집에 돌아간다고 할까? 아,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네. 왜냐면은 텐션이 너무 안 올라오는 거야. 네. 계속. 네. 근데 나오니까 땐 다시 올라오네요. 올라오네요. 아, 좋습니다. 예, 기분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주호민 작가님도 지금 되게 오랜만에 오시는 거예요? 저번에 그 아, 그래요? 판박이 네. 아니, 그 그림 그리는 거 때 이제 오시고 그 전에는 되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지금 이제 얼마나 남았어요? 5회 남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이제부터가 정말 솔직히 한해 하는 게 제 고역인데 마무리라 그 뭐야 네. 찌질의 역사 하실 때는 네. 그 5회 정도 남았을 때 얼마나 그 쥐잡듯이 잡았나요? 그 심일수 작가님 얼마나 수정을 했나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잡지 잡았죠? 저는 심은 작가한테 맞아도 됩니다. 아, 몇 대까지? 따기를 맞아도 저는 이 안 그냥 맞겠습니다. 그냥.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은 이유 없이 때려. 심지어 이제 마지막 칼을 넘겼어요. 딱 넘기고 윤수는 그날 완전히 하얗게 불태우고 쓰러 잤어요. 그치, 만화 그렸으니까. 잤는데 딱 누워서 자고 있겠죠? 전화해. 낮에 한 시간 두셔야 되는데 제가 딱 보는데 다시 봤는데 확인해 보니까 너무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윤수를 깨웠습니다. 새벽에요? 아니 아침 낮인데 자고 있어요. 마감치고. 그러니까 전화했는데 윤수가 예 여보세요? 막 이제 여보세요? 예 윤수야 정말 미안해. 받긴 봐도 착해. 정말 미안한데 경보마침 좀 바꿔달라. 그러니까 윤수가 근데 이거가 양이 어느 정도예요? 거의 그러니까 페이지로 치면 한 페이지를 다 바꾸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바꿨는데 그리고 보냈어. 그 윤수는 이제 일어났어요. 작업하고 일어나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아니 놀러 간다 그랬어. 근데 또 전화를 했어요 내가. 네. 이미 올라갔어. 올라가고 난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도 다시 좀 수정하고 싶은 거예요. 뒷부분을. 윤수한테. 윤수야. 다 보낸 거 아는 미안한데 돌아와서라도 한 번만 좀 바꿔주면 안 되겠냐 뒷부분을 좀. 윤수가 승질을 냈어요. 저한테. 뭐라고? 그 나 화낸 걸 본 적이 없어. 난 윤수가 화낸 거 본 적 없어. 윤수가 화를 내면 이렇게 돼요. 아씨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합니다. 끝났어. 그거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왔으면 끝났어요. 그 선비 같은 윤수가. 윤수가 화나면은 진짜 이거는 진짜. 윤수가 화를 냈어요. 그리고 윤수는 화를 낼 때 약간 좀 떠듬 하는 게 있거든요.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똑바쳐 올라서. 악마군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어떻게? 그 만화 끝나고 1년 동안 단행 본 작업 재편집을 하고 있는 거야. 만화 다 끝났는데 만화를 다 끝났는데 돈도 안 주는데 그거를 돈 줬지 왜 안 주고 예? 수정 작업을 수정 작업이요? 이제 그러니까 또 이제 단행본 사이즈로 그 인쇄가 들어온 거지 이 수정 작업은 따로 뭐 지급이 될 수가 없잖아요. 미리 좀 땡겨줬지 않았나? 선인쇄 아까 선인쇄는 원래 받는 거 수정을 하든 안 하든 네. 근데 그게 어떤 누군가의 욕심으로 이거는 단행본 작업은 좀 더 이걸 이렇게 합시다. 오류를 바로 잡아야 된다. 아이가 있어요. 엄마랑 아빠가 키워요. 하지만 엄마가 조금 좀 열성 좀 극성이야. 엄마요? 엄마가. 엄마 조금만 더 얘를 공부시키면 서울대 갈 수 있는데. 아니야 못 갔어. 못 갔어. 제가 첫판 엄마만의 착각이야. 아니, 제 첫판 엄마만의 착각. 나갔어요. 다 나갔어. 아니, 요즘 단행본이 안 팔려. 나갔어요. 다 나갔어. 재판했어요. 무슨 소리야. 근데 수정을 안 했어도 다 나갔어. 아 근데 만약 안 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좀 계속 신경 쓸 것 같아. 그거를 보면서도 아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하면서 바꿀 걸. 그때 바꿨을 때 바꿀 걸. 아 되게 후회를 했을 것 같아. 난 단행본 내 거 나오잖아요? 네. 펴보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네. 저는 반대예요. 어떻게? 가끔가다 펴봐요. 아 다시 보거든요. 나를 보면서 쓰고. 아니 나 쓰지 아니라 보면서 계속 반성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헛된 시간을 보내는가? 아니요. 아니. 이 부분이 아쉽다. 그죠? 지금 봐도 지금 보면은 또 막 너무 보이는 거야. 그런 빈틈이. 아, 왜 이렇게 했지? 지금도 고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 사실이야. 아, 갸우뚱한 게. 아, 왜 이렇게. 윤수야! 전화 좀 받아, 윤수야! 여기 아, 수정 더 할 전화 좀 받아! 여기 수정 더할 거리에요? 와, 진짜 악마다, 이거 진짜. 아니, 이런 사람도 있어. 말로는 반성한다고 했는데 반성 하나도 안 한 사람. 형이에요. 근데, 반성을 안 했는데 맨날 말로만 반성해. 근데 윤수가. 강해졌어요.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윤수가 강해졌어. 보면은 네. 확실히 찌질의 역사 시즌 1 때에 비해서 네. 뒤로 올라갈수록 그림체가 너무 좋아졌어. 아니 그거야 당연히 늘죠. 늘어. 근데 그거를 윤수 형이 이 얘기를 들으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 마치 자기의 덕인 것 같잖아. 나는 안 늘어. 왠지 알아? 3년 전에 그린 걸 복사해서 붙이거든. 그래서 안 늘어. 그리고 늘어도 다시 그 늘어나잖아. 자기도 모르게 자동 패치되잖아요. 늘어나는 걸로 네. 다시 롤백 해야 돼. 왜냐하면 전에 쓴 그 그림 써야 되니까. 안 맞아요. 아, 아무튼 뭐 그렇게 피를 갈았습니다. 예, 윤수의 뼈를 갈고 윤수의 뭐
윤수영이 아마 그 막 빌런이 된다면, 이제 막 배트맨 나오는 조커 같이 된다면 형이 일빠따죠 뭐. 형이 그 능력을 그 뭐라고 그러죠? 개화시켜 했다고 해야 되나? 그거 아 내가 깨운 건가요? 일깨운 거야. 아, 조커 따기 때리면서 계속 지나가다가 조커 따기 때리고 막 이런 애들 그런 애들 있죠. 동네 그쵸. 깡패들 막 조커 막 발로 파고 차고 막. 어? 새끼가 새끼가 말이야. 그러니까 막. 조커 영화로 치면은 제일 심한 그 역할 엄마 역할. 아 엄마 역할. 조커 엄마. 앞으로 윤수 형한테 해피라고. 아이 심하네. 해피라고 그래. 해피. 엄마 어떻게 된지 알지? 해피. 이렇게 하자 이렇게. 윤수 이름 바꿔야 돼. 해피로. 조커맘이다. 조커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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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수 이거 뭐 요즘에 쓴다는 게 편지 아니야? 어? 그 불, 아. 그 누구야? 그 웨인 그 아저씨. 응? 그 웨인 아저씨 있잖아. 그. 아, 무슨 웨인이지? 무슨 웨인이지? 헤드 아저씨. 아빠 웨인이요? 브루스 웨인 아빠. 아빠한테. 네. 토마스 웨인. 토마스 웨인한테 쓰는 거 아니야 편지? 쓴다는 게? 왜 쓰나 했어? 아. 뭘 쓴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언제쯤 결과물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첫 번째 썼고 예. 아직도 더 많이 써야 돼요. 훨씬 더 많이 써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계속 수정을 한 몇 번을 했거든요. 네. 수정을 했는데 그래도 좀 이제 만족스럽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두 번째 걸 이제 넘어가는 중인데 올해 안에 나옵니까? 올해 안에? 올해 안에 당연히 올해 안에 나와요. 올해 안에 뭔가 소식이 목표, 들려요? 네, 그게 목표죠. 포기하는 그건 없어요? 선택지는? 이미 입금이 돼가지고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 선입금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네. 어쩔 수가 없어. 토해낼 수가 없어. 냄새가 좀 났나봐요. 아, 네. 좀 포기할 수도 있겠다. 빨리 이게 집어넣자. 네. 일단 그렇죠. 족쇄를 치워버렸네요. 치워버렸죠. 그 얼마나 이번 연도 다? 아니요 절반? 절반이요? 아 절반 정도 들어온 거죠. 그 얼마 어느 정도 규모가 여기 됐어요. 숟가락 완전 진짜 궁금해서 그래. 진짜로 글값이 진짜 궁금해서 그래. 글값 궁금. 나중에 얘기해 줄게. 솔직히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족밥이에요. 그냥 족밥. 그 알고 싶어. 그걸 알고 싶어. 우리도 입문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완전 철저하게 가르쳐줄게. 단위만 얘기해 줘요. 와 봤어. 나 봤어. 단위만 얘기해 줘. 봤어. 여기 있죠. 여기 아래.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딱 갑자기 딱 이러시더니 제로? 갑자기 이러시더니 제로잖아. 1 제로 이렇게 갑자기 이러시더니 아 근데 아 그럼 당분간은 뭐 지장이 없으시겠네요. 생활하는 게. 아 그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은퇴해도 되겠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 안 돼. 잘못 지금 뒷처리가 달라. 근데 아무튼 뒷처리가 다르대. 근데 설마 아무튼 근데 좀 저한테 도전이라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이기 때문에 또 도전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또 도전 진짜 좋아하시죠. 네, 도전 좋아. 중독이야. 예 네, 도전. 그 말은 인생.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 가지 진득하게 못해. 한 가지 아 질려 한 가지만 하고 있으면. 되게 산만해 사람이. 맞아요. 되게 산만합니다. 저 산만합니다. 그게 에너지야 근데. 산만해. 그 산만함이 에너지야. 근데 산만함이 좀 없어졌을 때는 솔직히 좀 제가 사는 게 약간 재미없었다가 오랜만에 다시 좀 산만함이 산만해야 돼. 에너지 확 올라오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또. 좀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막 나와요. 요리책이다. 뭐 자, 나중에 제가 밝히요. 근데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밝히죠 당연히. 하지 마시고. 주우미 작가님 왜 그 네. 옷을 이렇게 입었어요? 아까 전에 너무 아까 그거 가지고 놀아서 네. 웃음이 터질 수도 있는데 네. 저녁에 장례식 가요. 아 숙연해지네. 아 너무 하시네. 정말. 아 네. 왜 웃어요? 심각한 얘기인데. 아무 그냥 웃었어. 너무하시네. 당신 사람입니까? 진짜로? 내가 여러분들 목까지 웃고 있는 거 알죠? 얼굴이 실룩실룩 하는데 난 진짜 하나도 안 웃긴데? 아, 난 웃는다 그냥 왜 무서워 정말 못 참는 병에 걸렸나. 너무하네.
조커 엄마야, 조커 엄마. 장례식 가기 전에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요? 그게 어른의 삶이야. 어른의 삶. 이거 버리고 와야겠다. 일단은 끝에를 좀 빙글빙글 돌려요. 이렇게. 아, 홍민현이 알려준 거 아니에요? 이겼다가 끝에를. 홍민현이 알려준 건데? 그래? 아, 네. 이거는. 이거는 근데 나도 어디서 누구나 다 이건 풍영이 알려준 건데. 그래? 네. 이렇게 쓱 밀면은 이렇게 쓱 빠지죠. 근데 요즘 장례식 제가 갔는데 사람이 아예 없어요. 근데 내가 코로나 때문에. 너 주변에 올해도 장례식을 내가 이제 되게 친한 지인 두 분의 이제 어머니 아버지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갔거든요. 네. 근데 상주들이 막 짠하고 막 신나게 놀았어. 상주인데. 가나뿐이에요? 아니요. 근데 네. 약간 좀 그런 분위기에 네. 어떤 이제 러스. 우리가 좀 이제 그런 모임이어가지고 다들 나 엄마도 되게 히레. 어 히레. 나도 히레. 편지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필살기 돈카츠앤돈부리입니다.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리뷰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하는 필살기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평점이 4.9점. 네. 우리 옷카페도 요즘에 그거 이런 거 써서 손님들한테 드려요. 아 저기 손글씨로요? 식사 느긋하게 하기라고 되는데 한시 한시까지 먹어요. 느긋하게요? 느긋하게. 아 나 빨리 먹는데 어떡하지? 이 형은 안 씹잖아. 나 마시는데. 진짜 빨리 먹어 홍민이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빨리 먹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정확할 것 같아. 뭐 어떤 정도예요? 그냥 적당히 빨리 먹어. 어 빨리 먹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옆에 사람이. 근데 이런 생각을 해. 아 심술나네. 왜요? 그 정도로 빨리 먹어요. 아. 이유를 몰라. 어, 저 형 왜 빨리 왜 이렇게 빨리 먹지? 심술나네. 네, 내가 봤을 때는 홍민이랑 이렇게 빨리 먹는 거는 그냥 군대에서 잘못 길들인 습관인 것 같아요. 아 빨리 그래요? 먹고 전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전 빨리 먹고 일을 해요. 일을 해. 예. 일이라는 게 아까 그거 아까 그거 그 뭐 하스스톤 하고. 아, 난 진짜 알약으로 대체되면은 알약으로 먹을 사람인 것 같죠? 김풍 작가님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어, 이제 먹는 게 행복한데, 행복의 일종인데, 그런데. 이번에 그 승우 아버지가 요리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을 정의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아무거나 먹자 이런 사람들. 먹고 싶은 게 먹고 싶은 게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굳이 뭐. 하지만 왜냐하면 노동 대비 그게 효율이 가성비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사 먹는 게 무조건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렇지. 본인이 만들었을 때 재미 같은 걸로 해야 되는데 그 만드는 재미를 이해를 못하면 그렇죠. 요리 자체를 하지 마요. 그리고 그거 뭐 요 조리 도구 사는 거 아까운 거 사람들. 나 조리 도구 진짜 많이 사거든요. 진짜 많아. 송영래가 집에 가보면은 아 이거 있었지? 진짜 신기한 거 이거 또 있어. 막 이연복 선생님이 주신 그 중식도 엄청 큰 것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약간 이런 거 같아요. 믹서기도 큰 거 작은 거 되게 많거든요. 탱크랑 예를 들면 이거지. 그럼 또 사? 있잖아 집에. 어. 이러거든요. 나한테 버려.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은 탱크만 있으면 되지 전차는 왜 있어야 돼? 아 세세야 돼. 차이가 그렇죠. 다르니까. 그 느낌이 다른 거죠. 그렇지. 고폭탄하고 날탄이 다른 건데. 그렇지. 근데 군대 내에서도 그런 얘기 한 사람 있을 거예요. 장군들이. 어. 그거 있는데 왜 사냐고. 아 장군들은 아닐 거예요. 장군들 또 뭐 없나 할 거? 잘 먹겠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와사비 더 넣어도 되겠어. 아. 와사비 다 넣어. 다 넣어. 무도 다 넣어 그냥. 다 넣어. 다 그럼 오늘 화끈하게가. 화끈하게가. 당면 좀 셀 거. 그래서 먹다가 이거 하면은 지는 거야. 다 넣어. 야 두툼하고 좋네요 살이. 필살기예요. 공습 요즘도 해요? 안 해요. 바꿔끼기가 귀찮아. 바꿔끼기. 아. 해달라고는 많이 해. 공습. 저는 잘 안 하는데 와이프는 이제 맨날 하거든요. 매일 그냥 그걸 하고 니체로 잠들어 있어요. 집에 가면 항상.
섬을 같이 공유하니까 했으면 이제 막 저는 이제 잘 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한 번씩 이제 한 몇 번 들어가긴 했는데 들어가면 항상 저희 집에 근처에 막 뭐가 떨어져 있어요. 다 갖다 놓은 거야. 다 쓰라고. 돈나무 막 심어놓고 꾸며놨어 거기까지. 그러니까 농사 져가지고 그냥 소처럼 이래. 가면 맨날. 그래서 다 나한테 돈나무 갖다 심어주고 다 해줘. 절대로 침착맨 놀라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섬에. 왜요? 다 훔쳐가요. 외구예요.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공유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아니 훔쳐가면 뭐 얼마나 훔쳐갑니까? 안 훔쳐간다는 얘기는 안 해. 왜 다들 이거 안 넣어요? 이거를 여기다 넣어야지. 아 그런 거예요? 깬데. 이거 뭐 고추냉이만 넣을 줄 알지. 이거 뭐. 로스예요? 네. 하나 가져갔어요. 안심도 하나 드려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가져갔어요. 저도 하나 바꿔요. 큰 거 드릴게요. 촉촉한 안심 드릴게요. 좋습니다. 뻑뻑한 로스 하나 가져갈게요. 맛있네요. 난 별로 좀 차이가 모르겠는데? 저 차이 몰라. 이게 더 500원 비싸요. 뻑뻑하잖아. 원래 로스가 더 촉촉촉촉해야 되는데 등심이라. 필살기라 그런 거 아니야? 지방도 있어야 되고. 운동 계속 하십니까? 그럼요. 아침 7시에 일어난다니까요. 이 형 그거 걸렸어. 병. 무슨 병? 무라카미 하루키 병. 무슨 병? 이게 병이에요? 무라카미 하루키 병. 그게 병이야. 아, 달리기? 그건 백수요. 하루에 그 정해진 그 일과를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가지고 기계처럼 하는 거. 박백수 작가님과 옛날에 같은 단톡방에 있은 적이 있었는데 매일 몇 킬로 뛰었는지를 올리세요. 그 어플. 진짜 매일 뛰셔요. 그건 약간 좀 런너하이 같고 저는 그냥 아침에 이제 7시가 오늘도 아침 7시에 일어났거든요. 오늘 운동 안 가는 날인데도 딱 떠져야죠. 7시가 되면 그 병 그거요. 중증이에요. 중증. 중기. 무라카미 병 중기. 왜냐면 제가 이제 일을 하는데 집중이 한 6시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무 일이 안 되는 거야. 집에 가서 작업을 해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이럴 바에는 아침 시간을 땡기자. 일어나는 시간을 확 땡겼죠. 원래는 9시에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말 4시가 되니까 집중이 확 떨어져. 아 그냥 시간 정해져 있는 거구나. 정해져 있어 그냥 하루에 중기네 중기. 구독 감사합니다. 이게 왜 저는 병이라고 보냐면 일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에요. 그건. 그쵸. 근데 의식적으로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아니고 몸이 원해서 하고 있어 그거를. 이 그 규칙적인 그 행동을. 무라카미 병. 일찍 하기 싫은데 사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당연히 좋죠. 근데 이게 일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일찍 일어나는 게 확실히 득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나 때문에 일찍 출근해요. PT 선생님이. 그러니까 제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 아침에 안 일어나면 선생님 그게 이상한 거예요. 서로 괴롭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선생님도 서로 말은 못하고 서로 괴롭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내가 괴롭게 하는 건 맞죠. 선생님은 그게 이상하다니까. 나 때문에 일찍 나와야 되니까.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꼭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야. 게으른 사람들은 잠수를 타요. 무책임하고 게으른 사람이죠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PT 끊어놓고 다 안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맞아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되게 한심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라니까. 근데 우리는 PT 선생님이 저희 PT 선생님은 제가 이렇게 해서 안 나오거나 예를 들면은 하다못해 너무 늦은 시간에 저 선생님 내일 못 나가요 막 이러잖아요. 그럼 저한테 화를 내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딴 식으로 할 거면은 때려치세요. 근데 그것도 뭐냐면 나를 위한 위한 말이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말이니까 아 죄송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맞아. 아 그럼 일찍 해주시면은 다른 회원님을 그 시간에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내가 미안해 진짜. 화법이 그렇죠. 미안해지게 만드는 미안하게 만드는 화법.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 나는 그럼 나는 미안하니까 무조건 무조건 나갔을 것 같아. 이렇게 한지 벌써 한 6년, 5년째 6년째 하고 있어요. 아니, 선생님한테. 선생님 지금 이렇게 오늘 안 나오면 저 완전 다 꼬여가지고. 맞아, 그게 돼. 선생님의 일과를 내가 망치게 되는 거. 저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왜냐면 내가 그 사람의 시간을 뺏는 거잖아요. 민폐의 개념이 되잖아요. 민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등록한 거 안 나가면은 그냥 내가 서비스 받는 거 안 받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어?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한 그치. 선생님한테 6년을 받았어요? 거의 5년, 6년 받았어요. 근데 그 선생님 되게 잘해요. 와. 섬세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예를 들면 뭐 학원을 끊어놓고 뭘 해도 아, 돈 냈으니까 지금 안 나가면 어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하면은 이거예요. 딱 나는 뭐 돈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안 나와 계속. 그러면 느낌이 뭐냐면은 네.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나를 우습게 하냐? 약간 좀 어떤 약속이잖아요 서로. 아무리 내가 뭐 돈을 받고 뭐 그 사람의 걸 하지만 나도 시간을 뺏는 거잖아요. 그것도 약속인데. 사실 그것도 약속이잖아. 근데 내 빠지지 솔직히 얘기해서. 반대편 입장에서도 그리고 뭐 학원이라고 쳐요. 10명 강좌예요. 근데 어차피 뭐 내가 돈 내고 했으니까 안 나가지 해가지고 3명만 나왔어. 그럼 힘이 빠져. 힘 빠져. 힘 빠지면은 빠져. 강의의 수준이 떨어져.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안 나와서 확인을 못해. 그치. 유일하게 하고 있는 거 두 개. 운동 가운. 가운 좀 늘었어요? 늘었죠. 그건 늘어요. 확실히 늘어요. 막 늘어가지고 실력이 붙으려고 할 때 그만두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지금 좀 약간 좀 나가 좀 귀찮긴 하거든요. 아 실력이 붙었다는 증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약간 좀 그렇죠. 약간 좀 이제 아 그냥 근데 이럴 때 재수강을 합니다 그냥. 가운 설명해 주세요. 가운 모르는 사람들만. 가운이라고 네모난 이제 상자 같은 거를 두들기면서 하는 이제 타악기인데. 자기가 앉아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두들기는 거잖아요. 이제 막 어쿠스틱 같은 거 할 때 하는 건데. 이게 젠베보다 더 많이 써요 사람들이. 왜냐면은 젠베는 좋아. 소리가 너무 커. 그래서 얘가 확 튀어. 다른 악기들하고 어쿠스틱 할 때 젠베 소리를 너무 크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가운을 더 많이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드럼에 있는 뭐 어떤 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걸로 대체가 불가능해? 가운이나 그 젠베가? 가운이요? 가운은 사실 그냥 나무 상자예요. 가방에 그냥 딱 들어가서 그냥 메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왜 그걸 왜 나눴는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드럼에 있는 작은 북 띄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아 근데 가운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이거예요. 왜 스페인에서 시작한 건데 그냥 길 아저씨들이 그냥 앉아있다가 아 음악 나오는데 우리 막 젓가락질로 막 두들기면서 하잖아. 이것처럼 두들기면서 시작했던 거야. 이렇게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뭐 어떤 막 어떤 한 장르로서 막 엄청 확고하게 역사가 있고 이건 아니에요. 그냥 어디에나 섞이기 좋아서 그런 건데요. 그리고 심지어 가운 같은 경우는 제가 차이가 많대. 제가 알기로는 그냥 뭐지 스페인의 갱단인가? 걔네들이 주축이 된 어떤 뭐 거기서 이렇게 시작했다 그랬나? 뭐 그런 것도 있던데 그런 얘기도. 아 범죄적인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들이 이제 하던 그 문화에서 시작했다고.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우리가 생각하는 유구한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악기가 아니에요. 그냥 뭐 가볍게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거예요 그거. 발전이 된. 그렇죠. 그 안에 약간 철사 스프링 같은 게 있어가지고 찰찰찰 소리가 나죠. 찰찰 소리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특별히 막 그거의 어떤 연주법에 대해서 막 그게 없어요. 자기가 뭐 연주법을 막 옆에도 두들긴다? 할 수 있어요. 아, 자기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뭐 파지법, 뭐 운지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뭐 손, 뭐 네, 감도 기본 그 정석 있잖아요. 네 그건 그 정도 있죠. 근데 뭐 이 정도 이제 왜냐면 그거는 빠르게 리듬을 타기 위한 그거지 어떤 이게 정확한 자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왜 배우는 거예요? 기본은 알려주는지. 근데 그거를 배우면 많이 했을 때 좋은. 그러면 아무 때나 뭐 이런 책상을 두고도 두들길 수 있어요. 어? 띠리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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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
근데 좀 제가 사실 이게 딴 게 아니라 막 가운에 엄청나게 뭔가 조회 막 조회가 있어가지고 배우겠다는 게 아니라 올해 계획이 그거였죠. 무한하는 배우자. 아무거나. 네, 그게 처음에 걸린 게 가운인 거예요. 아, 근데 이거 재밌겠는데? 그냥 그죠? 그거 딱 그거예요 그냥. 그거 배워보는 거 어땠어요 올해? 세무 회계. 삶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내년에 세무 회계 어때요? 그래. 왜냐면 제가 세무 회계는 다 알아야겠더라고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알아요. 너무 복잡해. 그거 맨날 바뀌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세무사 회계사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게 세무사 회계사 분들한테 맡기더라도 본인이 어느 정도 알아야지 이게 되는데. 저는 아예 모르니까 생각은 아예 모르다가 아예 몰라서 모범납세자 됐어. 그게 천추의 한인가 봐. 뭔데 천추 아니야. 좀 알아야 된다. 그거지 모범납세자면은. 다 이제 그게 얼마나 그런 게 다 복지가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무에게 모르면 모범납세자 됨 맞죠? 맞죠? 안 그래요. 맞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 모범 낙서자가 되는 게 싫은가? 무슨 망언을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주호민 작가님 보면. 응? 모범은 왜 다 비쌀까? 그죠? 모범은 다 비싸. 불량이 더 비싸겠어요? 택시도 그렇고. 불량 택시가 더 비싸겠어요? 그러네요. 흑빛이야. 제가 진짜로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운동을 해야겠다. 체력이 너무 안 좋다. 아 해야 돼요. 해야 돼. 저도요. 저는 이제 등산하려고 등산. 어? 저는 뭐 하는 줄? 아들아. 필라테스. 플라댄스요? 필라 아 필라테스. 아 필라테스. 필라테스는 왜냐하면 저 골반 전방 경사 있죠. 네. 거북목 있죠. 라운드 숄더 있죠. 네. 교정해야 돼. 몸을. 아 나 진짜 그거는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내가 교정으로 돼. 근데 필라테스로도 운동. 하는데 필라테스보다 저는 그냥 웨이트를 추천합니다. 왜요? 고중량이요. 왜냐면은 아니 그냥 고중량이 아니라 나도 필라테스 했잖아요. 별로요? 근데 필라테스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웨이트는 근육을 움직여주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목이 있는 게 등 근육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안 땡겨줘. 땡겨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 살려면 등에 근육이 있어야 돼요. 땡기는 데 연락. 저도 등 운동을 꼬박꼬박 하니까 그래도 몸은 되게 많이 퍼졌어요. 그런 거예요. 웨이트 근데, 하세요. 근데 왜 필라테스 하지 마요? 필라테스요? 별로예요? 했었는데 옛날에? 아 별로인 게 아니라 저는 그 효과는 약간 좀 남자는 그냥 웨이트 선생님 잘 만나서 하는 게 더 저는 좀 더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 누가 추천해 주셨거든요. 필라테스 근데 엄청 힘들대. 아, 힘든 힘든데 약간 이게 있어. 웨이트는 무게를 찌는 거니까 하면서도 내가 힘들어도 아, 저 무게니까 내가 하면서 약간 좀 그게 있는데 필라테스는 무게도 안 무거운데 짜증이 나는데 내가 못하고 있어. 아... 짜증이 나기 시작해 그때부터. 뭐야? 아, 좀 정교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힘 짜증나. 약간 그게 약간 있더라고. 그냥 저기 김계란님 초 모셔서 배워보죠. 어때요? 김계란님? 나도 누가 계란 자음도 한번 가리고. 주계란? 주계란 대 김계란? 계란전? 계란전 한번 가죠. 만난 적 있어? 한번 뵀어요. 어디서? 그 공혁준 님 그 뭐 24시간 라이브 한번 모셔서 라이브 방송할 때 한번 모셔서 쌍란 특집 한번 가죠. 그럼? 네. 운동도 좀 배워. 그렇게 한가한 분 아니에요. 나도 바빠. 형은 오라면 오잖아. 그럼 아니 왜냐 필라테스 왜 하려고 했냐면 그냥 누가 추천해 줬어요. 자기 필라테스 하는데 좋다고. 자기 맞는 게 있긴 해. 근데 아 저기 담당자님? 맞아. 나한테 추천해 주셨어. 아 그래요? 전도사야. 근데 맞으면은 또 필라테스 전도사. 화? 빠? 빠? 아니 모. 아 모. 아 화 담당자님도. 화님도? 화님을 모님이 화님한테 전도했어. 아
모님은 오래 하셨나? 모님 오래 하셨지. 그 되게 좋으시잖아 몸이. 자기한테 맞는 거 하면 돼요 진짜. 모님은 체력이 진짜 좋아. 모님은 진심으로 싸워도 제가 질걸요? 아니 우리 둘 태그 매치로. 태그에서. 형은 응? 형은 집중하면은 주관이 바꾸냐? 아 모님은 저희 네이버 담당자님인데 여자분이세요? 난 몰라. 몸이 딱 그 체형 체형이 딱 봐도 탄탄한 체형이야. 그치? 키도 크시고 나보다 크셔. 키 크시고 어깨도 딱 이렇게 몸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자세 좋으신 분 있잖아요. 딱 그. 그 느낌. 그 아즈만가 대왕의 그 키 크네 있잖아. 키 크네. 되게 건강해 보이네. 근데 여자들은 나 봤을 때 필라테스 진짜 추천. 남자는 잘 모르겠고. 해보셨잖아 잠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거보다 레이트 훨씬 낫다. 그거 할 때 옷 뭐 옷을 좀 어떻게 입어야 돼요? 필라테스 할 때요? 운동복 입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쫄쫄 입어야 돼요? 아니 쫄쫄이는 굳이 남자가 무슨 쫄쫄이야. 그냥 그냥 필라테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약간 쫄쫄이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입잖아. 막.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움직이기 편한 거 입으면 돼요. 다만 이제 쫄쫄이. 그럼 안 할래. 나 붙어 있는 거 입으려고 한 건데. 쫄쫄이를 입는 이유는 자기가 거울을 보거나 했었을 때 근육이 어떻게 자세가 잘못되는 걸 잘 볼 수가 있잖아요. 헐렁한 걸 입으면 자기가 자세가 잘못된 잘 모르잖아요. 벗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벗고 할 수는 없으니까. 벗고는 신고 들어가. 이 라인 어제 힘 들어가는지 보려고. 그렇지. 그래서 남자들도 이렇게 레깅스 같은 거 입고 그 위에 반바지를 입더라고요. 아, 나 봤어 밖에서. 그렇게 입고 다니시는 분. 근데 그게 중요하긴 해요. 언더아머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몰라요. 그건 브랜드고. 뭐 이렇게 이게 많아요? 몰라. 빵가루가? 응 빵가루가. 분가루가 이렇게 많아. 정말 맛있네요 돈가스. 필살기 돈가스. 밥이 좀 남는다. 이, 마지막이겠죠 여기서 우리의 식사는. 이제 열흘 있으면 이사가시잖아요. 아 그래요? 일주일 좀 남았나 이제? 저 이제 강동으로 갑니다. 내가 홍대에서는 이제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정말 머네요. 강동은 사실상 오려면... 구리야. 구리가 구리 밑에 하남 구리. 어. 그러네. 마음 단단히 먹고 가야 되나. 중간에 도착 쌓아야겠네. 강동의 호랑이. 집신도. 선권이네 집신. 이제 선권. 강동의 호랑이. 중간에 할 밤 자고 가야지. 수염 빨갛게 염색해요 그럼. 침재리. 그리고 하남으로 제가 저번에 교회에 가서 밥을 한번 먹자. 그래서 예. 주말에 하남을 찍었어요. 네. 3kg요. 어디다고? 집에서 3kg요. 하남이. 하남이 완전 붙어있어요 그냥. 그러네. 그럼 하남이하고 하남이에요 거의 그냥. 스타필드 가서 놀면 되겠다. 거기 뭐 무슨 음식점 하남에 뭐 맛집이 많다길래 네. 하남 뭐 검색하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딱 찍으니까 3kg. 도영이 형이 그쪽이에요. 그쪽이지. 되게 가까운데 만화가도 많이 살아요 거기. 거기 강풀 작가님, 뭐 청설모 작가님, 뭐 하여튼 엄청 많이 살아 거기. 의외로 홍대 쪽에 많이 안 살아. 홍대 쪽은 거의 없어. 나밖에 안 남았어. 홍마병. 끝까지 내가 지킬 거야. 경기도에 많이 살아. 끝까지 지키는데 홍마병이야 진짜. 그리고 김풍 작가님 떠날 때는 언제인 줄 알아요? 언제요? 홍대가 엄청 그 부흥하면 그때 떠나. 홍모병 걸려가지고 여기는 끝났다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되면? 아니 젠트리피케이션 아니라 이미 됐잖아. 될 때는 됐잖아. 그게 아니라 약간 좀 제2의 전성기 거의 막 너무 앞 막 청담 막 이런 느낌으로 확 가버린다. 그러면 이제 저는 떠납니다. 지금 근데 홍대도 아니잖아요. 광흥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홍대 생활권. 생활권 이거는 저기 꼭 저기 화정 사는 애들이 일산 산다 그러거든? 그거 똑같은 거죠. 홍대에서는 살 곳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홍대 자체가 아. 약간 다 주변이지 이렇게. 뭐 그런 거지. 그런 게 있지. 아씨. 근데 그것도 있어. 설명하기 귀찮아서.
맞아요. 그쵸? 시흥 사는데 설명하기 귀찮아요. 시흥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안 산다고 하잖아. 맞아. 화정하면 몰라. 근데 일산이라고 하면 바로 옆이니까. 그 뭐야? 이제 그 홍대 가봤는데 분위기가 이제 그냥 프랜차이즈만 남았던데요? 홍대 중심가요? 네. 거기는 뭐. 그냥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냥 애들 노는 데죠, 거기 그냥. 이제 그 뭐 다 옮긴 거 아니에요? 연남동 같은 데로? 다 연남동, 뭐 상수. 솔직히 이제 그쪽도 행신 사는데 일산은 좀 심하네. 너무하네. 그래도 KTX 출발하니까 받으립니다. 아, 잘 먹었다. 좋네요. 잘 먹으니까. 하나를 모르세요 이제. 자, 한시다. 슬슬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2시에 슬슬 눈치 보시는데? 선생님 2시에 이제 숙제 방송이 있는데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애매하네. 아 참. 저는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우리 같이 놀면 좋은데. 아 근데 저는 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아 어차피. 그래요? 예. 왜냐면은 식권증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걸 그럴 수 있는 정신도 없어요. 식권증 같은 게 없어요. 아니 이 지금 김봉 작가님 무라카미 병에 걸려가지고 몇 시에 뭐 딱 하고 해야 돼. 너무 짜증난다. 무라카미 병 하지 마. 맨날 병이 너무 짜증나. 그거 하지 마. 왜요? 무라카미 병인데. 어? 아주 그냥 제대로 비아냥이야 아주. 아니 뭘 비아냥이에요. 어? 그래 좋은 거지. 병도 좋은 병이 있다고요. 아 진짜 씨. 무라카미야르키. 자, 정해진 시간에 뭐 해야 되는 거? 네? 어. 아, 계획적으로 사는 거. 계획적인 인간. 오늘 내 페이지는 누가 써야 되는 거?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데 비아냥 되고 있어 지금. 아, 칭찬하는 거지. 이거 한 장. 잘 되는 날도 내 페이지만 쓰고 접기. 어. 그거잖아요. 그죠? 아, 그래? 네. 잘 써지거나 안 써지거나 무조건 내 페이지 쓰기. 그러니까 무라카미야르키 여럿 망쳤어. 그런 인터뷰를 해가지고 말이야. 어? 왜 그런 인터뷰를 해가지고 말이야. 아, 그 아저씨 진짜 웃긴 아저씨네. 생각해보니까. 웃긴 아저씨야 정말. 어? 아니 자기만 그렇게 살 것이지. 웃긴 아저씨야. 괜히 옆에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옛날에 1Q84 다 갖고 다니던 시절 있다고요. 아. 1Q84 병. 1Q84는 또 어떻게 알아? 1Q84 병. 아, 그거 IQ84 아니었어요? 와 알고 있으면서 이거 영구병 모르는 척 영구병. 아 됐습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좋아요. 됐죠? 좋아요. 아주 좋아요. 겹쳐가지고 네. 됐습니다. 네, 해가지고 나머지는 제가 다. 아 그래서 오랜만에 와서 독배서 너무 좋다. 자주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녁 늦게까지는 안 되겠다, 그죠? 뭐가? 일찍 주무셨잖아요. 아침에 시? 일찍 일어나시고. 요즘에 한 12시, 12시는 자는 것 같습니다. 11시 반에 잘 때도 있고. 일찍 자. 일찍 일어나는. 요즘 뭐, 이렇게 뭐, 보시는 거 없습니까? 넷플릭스나 이런 거? 사냥의 시간 봤어요? 최근에. 투핫이 그렇게 재밌대요. 그래? 투핫 아세요? 투핫? 엄청. 몸매가 좋은 남녀들을 한방에 몰아놓고 맞아 얘기는 들었어. 야스를 하면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아~ 상금도 못 받고 근데 안 하고 버티면은 상금은 왕창 주고 얼마 재밌겠어요? 왜요? 네? 왜 재밌어요? 아니 그 왜 재밌어? 서스펜스가 있잖아. 왜 서스펜스가 있어요? 응? 왜 어디가 서스펜스가 있는 거야? 아니 어, 들었을 때 그냥 뭐 그냥 풋풋하겠네. 왜 그러냐면은 예, 다 벗고 있거든. 근데 주호민 작가님은 그게 있어요. 뭐? 심술. 아 약간 그런 걸 앞에서 못하게 하는 거. 그런 거 보면서 약간 나, 너 같은 놈이 되게 그러니까 야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저는 아 너무 좋다. 아침에 딱 하고 와서 마치 무슨 방송 한두 시간 하기 하고 딱 와서 마치 내가 지금 약간 이것도 그냥 루틴 같아요. 일하고 가는데 딱 일하면 되거든요. 예. 와 너무 좋네요. 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제 눈이 이런 게 받아들였는데 제가 제대로 전달 받은 거 맞나요? 뭔데요? 한마디 해줘. 뭐라고요?
무라카미 하루키 병이라고 한마디 해줘 이런 눈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호응을 해드려야 되는지 하지 마. 자 그래서 저희 촬영 소품 아 이거야? 재밌게들 또 방송하고 하십시오. 자 그럼 저는 이제 가보고 아! 한 가지 다음 아니다 확실하지 사실 저희 이제 그 옷카페에서 맞아 방송을 그거를 하려고 준비는 다 해놨어요. 요리 방송. 요리 방송요? 네. 요리 트위치 하려고 그 저희 옷카페 1층 지하 1층에다가 조명 세팅 다 해놓고 했거든요. 어, 제가 말한 거 하나요? 네. 풍물원. 아, 그거 말고 요리. 네. 근데 아무튼 원래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하려고 했다가 제가 지금 너무 지금 마감이 치여가지고 못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제가 그러려면 근데 사실 제가 정답 못하는 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요일까지 잘당량을 다 써 다 해야 돼요. 아, 그래야지만 월요일에 들어갈 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겠죠? 그럼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내 안에 무라카미 하루키 힘내줘. 달려줘. 자,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주말 잘 보내시고 연휴 잘 보내십시오. 안녕 가겠습니다. 우리도 가야 돼요. 안녕. 이거 뭐가 묻었어? 나 왜 이렇게 옷이 비쳐 근데? 어머나. 아 나는 진짜 아까 깜짝 놀랐어. 시뚜루야. 아까 옷 왜 이렇게 입었냐고 했죠. 아. 난 누가 나 또 쳐다보는 줄 알았는데 이거였어? 나 누가 나 쳐다보는 줄 알았어. 아, 시선이 느껴졌죠. 시선이 느껴졌어. 너 나 쳐다보나 계속. 어 나 쳐다보고 있나. 시선이 느껴졌어. 그리고 나는 나 아까 그 왜 물어봤냐면 네. 여기 있었잖아요. 네. 그 와이셔츠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아니 왜 계속 엿봤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이씨 그 보지 마 그 더러워 아니 근데 하필이면 이 단추 간격이 넓은 걸 입으셨어요 일부러 그리고 안에 뭘 일부러 안 덧입었어요 보지 마 주변에 이렇게 주변에 털이 막 이렇게 아우 안돼 너무 싫다 진짜 너무 싫어 그러니까 이 형이 그거예요 뭐야? 전신에 없진 않아요. 있을 땐 없고 없을 땐 있어. 할 땐 해, 이 형도. 나 그만해! 아 그만해! 그만해! 이 뭐 좋은 얘기라고! 그만해 그만해. 현재 파도고 있어 아주 그냥. 두 시에 돌아오겠습니다.